자, 목소리 살면 해봐. 목소리 안 들리네. 자,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 들리나요? 1번 잘 들리죠? 어, 들린다. 그래. 이게 좋아.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 돼요. 자, 부금 없는, 썰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저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씩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마이크를 이렇게 주고받다가, 좀 마이크를 좀 중앙에 놓고서 저희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게. 밑에 잡음이 좀 들리긴 하는데, 남자 아니고요. 저기 트랜스젠더들 목소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나한테 말하지. 마이크 하나 건데 놓고 말하는 거 설정하도 좋을 텐데. 네, 수민님, 아니, 안녕하세요. 눈꽃초야님, 우리 자몽청하고 레몽청 한번 잘 먹을게요. 어머, 초야님이구나. 자, 초야님아, 우리 진짜 레몽청, 자몽청 너무 잘 먹고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잘 맞았어요. 우리 여자님 덕분에 먹기 최고. 감사합니다. 자, 열심히 살게요, 초야님아. 자, 앞으로도 종종 그런 응원 사랑합니다. 자, 앞머리 기셨네요, 여자님. 네, 이제 그 스타일 변신을 또 해야 되니까, 이제 오늘 하루 남았어요. 오늘 이제 하루 일하고, 1, 2, 3, 4, 5, 6일까지는 제가 서울에 있다 볼일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7일날 다시 원주로 끌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14일까지 있고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자, 저도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 줄 거야. 자기 얼굴 나오시는 거 아니죠? 갑자기 우통을 막 깐다든가. 아무리 인기 남자지만 그건 안 되거든요. 저 여자예요. 아, 여자예요? 아, 여자분이십니다. 자, 우리 뽀미니님. 어머, 우리 최고의 큰 손이잖아, 뽀미니. 어딨어? 어머, 들어왔다 나가셨어. 조만간 다시 들어오시겠다. 아, 천송이 씨 회장님인데? 아, 우리 뽀미니님. 최고. 천송이 씨가 방송을 안 하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여자님 방으로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가셨어요. 천송이 씨도 불러야지 올라올 것 같아요. 자, 뽀미니, 우리 천송이님 회장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회장님, 나갔는데 지금 해야 돼. 나갔는데도 해주세요. 유튜브로 다시 볼 수 있잖아요. 네. 제 유튜브로 보실까 모르겠는데. 아, 항상 유튜브로 보기 때문에 우리 뽀미니님을 위해서, 천송이님 회장님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정말 기대가 큽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뽀미니님은 사랑은 나눠주세요. 근데 안 들어오시면 어떡하지?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천송이님도 친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 잘해줘. 자, 우리 어제바라기 우리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자, 레몬청 마셔. 제가 여전히 아직까지 일단 개쉬할 때 처음 먹어보고 나머지는 다 제가 먹고 있습니다. 레몬청 맛있어요. 맛은 어떠셨어요? 근데 진짜 레몬청 맛이 슈퍼에서 사는 거 너무 달기만 한데 이건 달지도 않고 많이 안 달고 딱 적당하고 목에 진짜 좋은 것 같고 감기 예방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학동님 매니저님 또 들어오셨어요. 학동님 네. 안녕하세요. 자, 레몬청 아직까지 그 뭐지? 우리 자몽청을 아직 못 먹어봤어요. 그렇죠? 자몽청은 오늘 먹어요. 자몽청은 못 먹어봤는데 저희 레몬청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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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자몽청, 레몬청으로 우리 감기 예방 꼭 할게요. 저희 사랑할 거야. 들어오신 분님 몇 분 많이 아침이라. 자, 얼굴 작아 보이고 점점 뒤로 가볼게. 빨리 뒷거리 나오고 많이 하고. 감사합니다. 저 이 머리 좀 치워봐. 너 좀 머리 좀 치우래. 죄송합니다. 머리를 앞세워 잠시 남은 여러분의 눈을 섞이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자를 참 많이 하시나 그럼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사자는 잘해야 돼요. 원래 이렇게 해먹어야지 잘 알겠습니다. 방송 첫사람 뭘 알겠어? 뒤에서 말이 너무 많아. 저 아프리카 대륙에서 말아먹은 BJ 한 명 더 올라왔어. 저 BJ 봉구라고. BJ 닉네임 뭐였죠? 말할 수 없대요. 캐캐캐로. 아, 아프리카 했었어요? 했다 망했어. 왜 망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얼굴이 안 돼서? 얼굴은 되는 것 같은데. 얼굴이 안 돼서? 아니, 저 님보다 돈 많이 벌었거든요, 방송으로. 물자 받으실래요? 자, 잠시나요.
나 이는 때려도 돼? 아니, 이 폭행하면은 자기가 이게 그럼 이제 청소년한테 좀 안 좋으니까 청소년한테 그냥 큰 영향을 끼치니까 돈으로 때리는 건 괜찮아. 돈으로 때리고 주셔야죠. 가져가셨잖아요. 본격적으로 금연 권장 방송. 자, 여러분 BJ 여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제가 저기 어저께는 가게에서 잠깐 짤방을 켰다가 12분 방송하고 꺼버렸어요. 너무 아쉬워요. 네, 하도 저를 부르는 사람이 어저께 웬일로 하필 또 그때 있더라고. 어머, 내 사랑 별이님 오셨어. 우리 별이님 사랑합니다. 우리 별이님도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셨던데 감사합니다. 우리 별이님 유튜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봐. 아, 매일 하는데 우리 여자님 방송 왜 오랜만인가? 어제는 하긴 했는데 12분 했어. 12분. 그래서 다시 보기 안 좋았어. 어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방송하기를 꼭 기다렸는데 우리 여자님도 방송을 안 하시더라고요. 점검이라고. 난 세상에 12시까지 기다렸다 잤다. 우리 오빠도 보려고. 점검이었어 어저께. 그래? 점검이라서 어저께 짧은 윷놀이를 조금 했거든요. 근데 캐캐캐는 구경꾼인가요? 네, 구경꾼입니다. 좀 가슴도 큰 대단해요. 뭐예요? 놀래서 나 지금 이거 노이로제 걸려갖고 저 구경꾼들이 너무 많네요. 노이로제가 걸려서 지금 옷 복장에 우리 실장님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핑미가 안 되네요. 자, 다시 한번 리뷰해 볼까요 여러분? 추천이 없으면 춤이 나가지 않아요. 자, 여러분 추천 주세요. 자, 다시 한번 갑시다. 티티 셔럽 베이비 좀 꺼졌으면 좋겠네요. 안 꺼지네요. 자, 이 방송 컨셉이 주사빈 고품격 노가리 방송. 얼마나 고품격이니 오빠. 언니 지적 좀 앵간했더라. 지적한다고 뭘 하잖아. 좀 꺼져줘. 네가 꺼지면 주사빈 안 떠라. 아니 우리 쏟아낼게요. 우리 방송 말하게 아니 말하게 아니 말하게 방송 빨리 크게 해야 돼. 목소리가 많이 울린대요. 아, 지금 저희가 일부러 뒤에 너님들이 그니까 저 도와준다고 와놓고서 도와주는 게 없어. 방송은 정신없게 하고 이렇게 좀 말아먹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딴 방송은 이렇게 4명이나 이렇게 있으면은 좀 많이 오는데 1000명 정도 보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아침이긴 하지만 31분 계세요. 너무 안 되네요. 망했나봐요. 나 어떡해요. 나 원주한테 방송 망한 것 같아요. 어떡해. 제가 이때 보고 좀 밀먹가루 어떻게 안 될까요? 미모 게스트. 다행히 오늘 화장 안 지워서 오늘은 봐줄만 하죠. 근데 우리 오빠들이 저 화장한 거 좀 처음 보는데 사실. 맨날 생얼로 방송하다가. 죄송합니다! 오신다더니 안 오셨던 우리 채석군님. 뭐해?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뭔가 또 이벤트 준비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최석훈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 나 눈썹 떨어졌어. 자, 눈썹을 떨어진 건데 좀 띄고 갈게요. 자, 너무 감사합니다. 아, 나 저번 주에 갈라 했는데 회사 장례식에. 아, 갑자기 일이 생기셨구나. 백개니까 이거 한번 붙여주세요. 할지. 이거 할지 모르는데. 눈 감아주세요. 자, 하나, 둘. 이렇게 탁 감아야지. 하나, 둘, 셋.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제작분이 감사합니다. 네, 망가졌으면 됐어. 아, 자꾸 수감들이 안 돼. 아, 회사 동료 아버지. 자,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아버님 깨셔서 잠시 껐어요. 이어폰 꽂고 다시 켰습니다. 우리 별이님 최고.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첫 별풍선 터졌죠. 네. 소감 한마디도 안 듣고 갈 수 없죠. 항상 기대는 안 하지만, 속물적인 이야기. 됐습니다. 전 듣고 싶지 않고요. 자, 평상시 기대는 안 한대요. 자,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여자님이 이 풍선 느낌이 의외로 없으세요. 그래서 보면은 약간 추천해 조금 목을 매더라고요. 그래서 추천 수준 좀 많이 올려주세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아프리카 싫어해요. 아, 그런가요? 욕심 없다 그러면 안 돼.
죄가 많습니다. 괜히 나는 욕심내고 싶지 않은데 아프리카에서 실어낼까 봐 욕심 안 낸다고 하기도 욕심은 죄가 많아요. 그게 참 그래요. 김안선님 멜려주신가 봐. 네, 울트라맨 빙이 되셨어요. 자, 울트라맨 빙이 됐어요. 5401님 어떻게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 사실 새로운 리액션 준비한 건데 이렇게 자꾸 떨어지네요. 생각처럼 이렇게 안 붙어있는데. 제가 원래는 서울에서 맨날 저녁마다 새벽마다 아침까지 비전이 아침까지 방송을 했는데 여기 오면서 너무 피곤해 쩔어가지고 방송을 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언니 너무 예뻐. 학동님 막 콕 집어서 얘기해보세요. 그럼 여자 언니가 본인이 이쁜 줄 알아. 우리 학동님도 쉬맥이에요. 아 진짜? 자 갑자기 급질문. 자 급질문 한번 들어가요. 자 본인이 이쁘다 우리가 이쁘다. 하나 둘 셋. 본인. 자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누가 이쁜 것 같아요? 저요.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자 은비 언니 유튜브에서 봤어. 자 유튜브에서 저만 보지 말고 우리 BJ 여재님도 같이 검색해줘요. 우리 여재님 유튜브 막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유튜브 검색 꼭 해주시고요. 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추천한 것만 꼭 눌러줘요. 은비 씨 본 게 저기 XY 그녀 보셨다는 거죠. 그렇죠. 저의 유일한 대표작이다. 저희 대표작인데 정작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자 얼팡도 해주시나. 자 보이스톡에 사진 보내주시면 얼팡 남겨드려요. 자 보이스톡 언제든지 열려있고요. 이게 내 게 아니고 자 우리 보이스톡으로 사진 또는 보이스톡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자 어디에야 인간될 수 있나요? 자 보내주세요 일단은. 아이폰도 꿀생각 생겼네. 우리 저기 구박방님 활동님 제가 전에도 말을 했지만 그 얼굴에서는 그냥 팔자대로 사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사진 보내주세요. 사진 보내주시면 얼팡 해드립니다. 깔끔하게. 다시 태어나는 게 빠른가. 일단 5401님도 한번 봐보시겠어요? 저분은 사진 공개해도 되거든요. 아 진짜? 근데 여기서 얼총을 막 하면은 이분들이 내가 유튜브 올릴 건데 하도 속시끄러운 일이 많아서 공개하지 않는데 저분만큼은 괜찮아요. 자 얼굴은 제가 하겠습니다. 모든 욕은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박동씨 말씀하세요. 자, 톡 보냈나요? 아니네요. 게임톡이네요. 게임톡이네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게임톡이 왔어요. 자 얼팡 둘자랑 언니 폰에 사진 나눠 방송용 톡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네, 이 센스 없이 뭐 게임톡으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센스 없게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정말. 여기 사람들한테 공개도 조금은 해드리니까 일단은 여기 방송용 톡 티안나 천사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현재 오신님들 오늘 사람이 조금 유난히 없네요. 그렇죠. 네. 오늘 말일이라서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자 여자 바라겠니 매니저. 우리 채석군님 여기 계속 계시구나. 어떻게 이 시간에 안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아침에 출근 안 하시나요? 석군 오빠 출근 안 해요? 뭐가 튀어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젠더에게 튀어난다는 장난으로 이제 지은 닉네임인데 원래는 제가 BJ 티안나로서 방송 생활을 하다가 요새 바꿨어요. 다시 BJ 은비로. 왜냐면 먹튀에다가 걸리는 바람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아, 3시에 끝나셔서 지금 들었죠. 자, 사진 왔어요. 자, 드디어. 네. 얼굴 신청해요. 자, 일단은 공개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공개는 하는데 이게 뭔가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왔어요. 이게 뭔가요 지금?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지금? 예, 일단 얼평 갈게요. 얼평으로 따지면요 정말 개 같네요. 정말 개 같습니다. 개 같고요. 얼평 한번 해주시죠. 쌍꺼풀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마에 입체감이 없어서 머리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양목수술과 쌍꺼풀 그리고 정말 얼굴이 개같이 생겼다는 거. 귀여움성은 있어요. 귀엽지만 일단은 좀 개 같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죠. 밥그릇 잘게 생겼어요. 밥 많이 먹고. 억울해 보이진 않아요, 솔직하게. 억울해 보이진 않는데. 밥 많이 먹고 똥도 잘 쌀 것 같아요. 똥 많이 아무데나 쌀 것 같죠? 그렇죠. 내가 저 강아지를 아는데 1년도 안 됐어요 지금. 방금 사람 아니었나요? 네.
방금 사람 아니었나요? 네, 바뀌어서 그 환생하신 거예요. 정말 개 같더라고요. 자, 저런 사진 말고 본인 사진 한번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폰도 꿀잠깐 버튼 생겼어요. 진짜요? 잘 됐다. 이제 아이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꿀잠깐 같이 누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좀, 와, 내드리브 그렇게 영어롭게 읽어주다니 깜빵선 빵 터지는데. 어떤 거요? 어떤 거요? 뭐 드립 치시는 거 있나요? 밖으로 잘게 생겼다. 어, 저런 거.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우리 누구야? 5401님 다시 한번 써주세요. 똑같은 말을. 잠깐만. 어머. 맞다. 옷이 왜 이렇게 야해? 옷이 너무 야해요. 이거 괜찮나요? 얼굴만 한번 가려볼까요? 얼굴만. 얼굴만 한번 띄우는 쪽으로. 잘못하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테라로 간주하겠습니다. 불러드리겠어요. 조금 작게 갑시다 우리 한번. 네, 작게. 이런 거는 이제 작은 사이즈로 가서 이렇게 얼마 보게 하는 걸로. 자, 일단. 우리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요. 자, 일단 얼평하고 들어갈게요. 자. 너무 얼굴이 제가 전에도 평했었는데 3:3:3이라는 비율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이지 느낌이 오이피클이라고 자기 말하는데 나는 오이지가 생각이 나는 그런 느낌이고 너무 비율적으로 남들은 3:3:3인데 이분은 3:4:3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가 어디라 그런지 여기 뭐 앞광대와 코 부분은 좀 줄이셨으면 이게 턱이 그리고 턱뼈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셨어요. 턱살 안 나와 보이려고. 자, 사진빨이다? 뽀샵인데요, 저거. 뽀샵과 사진빨이다. 결론은 뽀샵과 사진빨이다. 자, 견적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지금 저 얼굴에서는. 아, 다시 태어난다. 저게 일단 한 거예요. 이미 한 몇 번 그래 우리의 상대기 때문에. 광대 턱, 코 했고, 지방 풀페이스 삽입을 했는데, 팔자주름에 필러 다 빠졌어요, 지금. 자, 어쨌든 결론 다시 태어나야 된다. 딱 보니까 사이즈가 그래. 현 세계에서는 힘들어. 현 세계에서는. 아, 힘들다. 자, 농담이고요. 개인적으로 한번, 사실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는 게, 여제님하고 굉장히 친분이 계신 분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약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좋은 말로 갈게요. 좋은 말로 해보면, 일단 눈썹 사이가 조금 먼 것 같아요. 좀 가깝진 않고. 그런 면에서 저 돈복은 없다. 그리고 눈과 눈 사이가 좀 멀죠. 그런 면에서 남자복도 없다. 그리고 코가 좀 길어요. 생각보다. 그쵸? 코는 어떤 거예요? 코 수술은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마가 좀 생각보다 많이 넓죠. 자, 명은 길 것 같아요. 자, 명은 긴데, 자, 그에 비해 일단 남자와 돈복은 별로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명만 긴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얼마 여기서 이렇게 마칠게요. 그리고 사실 이런 말을 안 하고 싶은데, 말 잘 들을 것 같아요. 말 잘 들어요. 왜냐면은 약간 강아지상이세요. 딱 보면 사실 그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정말로 귀여운 상 같아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건 장난으로 하는 거 말고서는 제 눈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고칠 게 없을 정도 이쁜 것 같아요. 아, 이것 때문에. 자, 이뻐 보이는 것 같고요. 사진이 안 보인대. 응? 아, 좀 위로 올려드릴게요. 자,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요거 때문에. 자, 요거를 좀. 잠깐만, 이렇게만. 요거를 좀 더. 자, 일단은 얼굴. 일단은 요거를. 잠깐만. 이거 아니, 이제 아니. 사진 치워, 이제. 응. 사진 치워. 얘를 좀 내리면 되잖아. 자, 일단은 얼굴 여기서 마칠게요. 오래 착하게 살게요. 그래, 착하게 살아야 돼요. 마음 잡고 살아야 되고. 나 이거 좀 빨리 지워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지우고. 지웠고요, 일단은. 우리 흘면 나와야지. 자, 이렇게 갈게요. 월평은 위험하니까 하지 않은 걸로. 아, 월평 좋아하는데. 학동씨, 그리고 사진 위험수위였어요, 지금. 그딴 사진 다시 보내지 말아요. 위험할 뻔했어, 우리. 사실, 여기를 너무 자신있게 드러내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자신있게 드러낼 정도는 아닌데. 하지만, 이뻤다는 거. 아니, 이게. 외형이 여자로 되어 있으니까 갑반대 오해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자른 건데 죄송합니다. 근데 활동 씨 너무 감사합니다. 더 자르세요. 다음에 더 잘라주세요. 어차피 저렇게 보내면 보여줄 수도 없어요. 제가 많이 쳐졌어. 그래요. 다음에 꼭 하시고요.
이런 거 괜찮나요? 이런 거? 우리 손 대시면 안 돼. 그렇죠. 원활한 손 대시면 느낌만 느껴. 느낌만. 죄송해요. 제가 사실 아프리카 초보라서 잘 몰라. 네, 학동님 사진이었고요. 우리 학동님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학동님의 게스트로 여러분 나오지 않았나? 네, 이번에 또 12월 4일날 또 나올 건데, 그때 또 뚱띠 언니하고 수민님이 제 12월 4일 밤에 오신다고 하네요. 자, 12월 4일 날. 옹담 부인님. 10,000번도 감사합니다. 3,421번째 평가에 감사합니다. 10,000번 것도 해줘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끼고 갈게요. 자, 옹담 부인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거 끼니까 그거 같아요. 잠자리 눈 같은. 그런 눈 같아. 자, 양쪽 같이 껴줄까요? 내가 오늘 이거 하려고 이거 들고 왔는데, 반응이 없어. 자, 울적할 텐데. 자, 일단 웅담 보이는 다시 한번 팬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사공일님이 너무 학동씨의 멘탈을 약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학동씨는 약간 조금 제가 듣기로는 멘탈이 강한 걸로 들었습니다. 모진 구박 속에서도 정말 개무시를 잘해서. 잡초 같은 사람이죠. 네, 밟으면 밟을수록. 그렇죠. 밟으면 밟을수록 쑥쑥 자라는 잔디 같은 사람이에요. 꿋꿋합니다. 오히려 학동이가 멘탈이 깨질 때 하루 몇 시간 주무세요? 8시간 자려고 하는데 6시간 정도밖에 못 자요. 아, 저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합니다. 왜냐면요, 미인은 잠꾸러기 때문에 저는 이틀 내내 잘 수도 있어요. 근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시던데요? 남들은 미인이라 잠꾸러기 전에는 늦게 자요. 여러분 아시죠? 미인은 원래 그러는 거. 저희 피부의 비결은 잠입니다. 다들 인정 안 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지금 오늘 아침 시간이라 진짜 지금 우리 지금 6시 10분인데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자면서 깨서 눈 비빌 시간이라서 아직. 근데 사실 오늘 너무 일찍 켰어요. 저희가 방송. 그렇죠. 네, 내가 그래서 6시도 안 된 시간에 좀 이따 키고 싶었는데 자기 스트레스를 또 풀어야 된다고. 자, 목소리 수술은 추천인가 비추천인가요? 자, 비추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소리는 본인의 목소리 만족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전 왜냐면은 굉장히 후회하는 편이기 때문에 목소리 수술은 비추천입니다. 언니 감사합니다. 여자 언니다. 이쁘게 잘 나온다. 도마전 언니 안녕하세요. 여자 언니 이쁘게 잘 나온대요. 감사합니다. 저희 집 캠바리 조명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안 나는데 여기는 조명 때문에 얼굴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여기는 개인적으로 저희 은비님의 스튜디오인데 제가 좀 이렇게 잘 꾸미고 하는 편이에요. 잘 꾸미는 게 저 빨래집 같은 게 있어서 살짝 좀 산티가 좀 나고 있어요. 여러분 산티 나나요? 자, 사람들 갑자기 막 들어오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코난이 안녕? 우리 코난이 내 팬이야. 아 진짜요? 우리 코난이 안녕? 자 둘이서 하면 누가 이기나요? 아 여지언니 목소리는 싸우면 싸워본 적 있나요? 옛날에 내가 은비씨 싸우는 걸 봤었는데 스킬을 보니까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언니를 이기는데 그 언니한테 맞더라고요. 자, 결과적으로 내가 이기는 은비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잠자기가 힘드네요. 자, 목소리 좀만 작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옥상 다락방 같아요. 옥상 다락방 맞고요. 자, 머리카락 주무신 엘레스테네스. 여기 지금 펜트하우스에 저희가 살고 있었던 그렇죠. 이렇게 옥상 다락방을 이렇게 방송국으로 지금 은비 씨가 꾸몄거든요. 그렇죠. 아파트 48층에서 지금 여러분 방송하고 있어요. 근데 아침에 잠을 깨셔야지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자, 근데 이렇게 잠 깰 시간에 저희 목소리 듣고서 잠 깨놓고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꼭 저희 새벽 딱 우는 것 같은 목소리. 목소리 아닐까요? 수민 아저씨 언니 안녕하세요. 자, 수민님 안녕하세요. 착한 정진님 어서오세요. 동영상을 선물한. 정진님 오셨어요. 우리 정진 오빠 오셨어요. 수민님 안녕하세요. 우리 정진 오빠 사랑합니다. 짱빵. 어제 12분 방송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방송 안 한 것 같죠? 아니, 우리 여자님이 걱정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송은 팬들과 약속인데, 어쨌든 방송 쉬면서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7월 진짜까지 방송하려고 작정했는데. 자, 오늘의 목표 추천 수가 몇 개인가요? 200개요. 자, 200개 받으셨으면 방송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원하지 않으시면 추천 주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 은비 피곤하니까 은비 생각해서 좀 추천도 많이 줘요. 자, 현재 30개. 자, 170개 남았어요. 몇 시간 예상하시나요? 3시간 예상해요. 3시간 예상하시나요? 이 시간에 출근길이 다들 좀 이렇게 안 들어오시니까 저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저 게이들이에요. 저 생머슴아들. 저 화장만한 남자들. 여장하신 분들이에요. 여장들. 아, 도둑들 때는요. 112 눌러드릴까?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가 맨손으로 때려잡을 수 있어요. 천성희 씨는 주무시나요? 천성희 씨는 아닙니다, 현재. 아. 뒤에 꽃이 피었나요? 아니요, 뒤에 그냥 쓸데없는 사람들. 저, 엑스트라들. 저. 감사합니다, 누리쌤님. 우리 누리쌤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화면 한번 각하면 받아보시려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저기, 이 개건 게스트로 이렇게 나오시네요. 근데 방송 욕심은 많은데 딱히 방송이 도움은 안 되는 거 아세요, 그렇죠? 네, 이렇게 원래 네 명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한 1,000명 가는 되는데 이 시간이라서 한 450명은 기대할 수 있는데 450명이 들어왔다가 나갈 것 같아요. 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일단 4명 버프로 일단 그렇게 민폐감은 맞는데요. 좀 미모가 자, 좀 뛰어나야 되는데 뛰어난 것까지는 안 돼서 죄송합니다. 사실 여러분 미모는 저한테 조카잖아요. 그쵸? 우리 팬분들. 근데 이 시간에 천성희 씨가 올라온다고 해도 별 효과는 없어요. 자, 일단은 400명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게스트 4명 모시고 갈게요. 자. 우리 사회자 같습니다, 연비 씨. 일로 와. 자, 안녕하세요. 근데 중간에 며느리님 왜 이러세요? 안녕하세요. 가발 쓰신 거 아니죠? 자, 현재 대머리라서 78만원짜리 하이머를 쓰고 계신데 하이머 느낌 어떠신가요? 가볍죠. 가볍고 됐고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요. 자, 얼굴을 가리시는 이유는 뭔가요? 코가 좀 주저앉으셨나요? 네, 주저앉아보려 하겠습니다. 자, 성형을 하신다면 앞으로 어디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 내 밖을 둘렀는데 나도 만족을 못한다. 사실 밖에 나가시면 주위 사람들이 남자를 보나 여자를 보나요? 남자. 아, 그렇죠. 내 밖을 돌리는 불과 남자를 보시나봐요. 그저께 생겨지고 싶어서. 전원탕집 갔는데 알아봤어요. 전원탕집 갔는데 바로 알아보죠? 가는 길이 알아봤어요. 화선났어요. 트렌드 젠더는 어디 가도 튀어나나 봐요. 자, 하이머리 일주일에 쓴다고 뭐합니까? 코난님은 누군데 영희 언니가 아시죠? 자, 우리 코난 씨는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을 많이 가지신 분이에요. 남자친구? 남자친구는 아니고. 어머, 힘주네. 자. 어머, 어쩌지? 그렇죠. 근데 지금 생방 좋아할 건 아니고요. 지금 생방송 하시는 분들 별로 없다 보니까 10개 받았는데 추천 억수로 받는 자, 일단은 발견을 억수로 받는 방송. 1위에 여자님께서 등극하셨습니다. 자, 콩글레이션부터 또다시 오늘의 인터뷰 한번 들어갈게요. 자, 오늘 발매 랭킹 업스를 받는 방송 1위에 등극하셨어요, 여자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평소에 인터뷰를 할 때마다 말인자 부탁을 해요. 소문나 우리 여자님이신데요. 자, 오늘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그냥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별로 의미 있는 1등상은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우리 여자님 박수 한번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앞으로의 방송 계획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내일까지 이제 모바일 방송하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시간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방송 소금 짧게 해야 돼요. 이 소감이 초스 제한도 나가요. 조용히 해주세요. 토스 제안인가봐요. 자, 일단 여자님께서 별별 랭킹 1위에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너 혼자 붙이고 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다들 별별 일 없는 걸로. 근데 저 유튜브 올려보는데 이러고 나와도 괜찮으신가요, 진짜? 네. 다 알아보아. 나중에 웃지 마세요. 알아보면 하면서. 그냥 올라가면 못 찍어요. 뒤에 가서 김경호님이에요. 티가 나나봐. 김경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승희예요.
진심이 씨 여기 있어요. 누구? 어, 미나 씨라고. 우리 여기 아는 동생인데, 이제 12월 4일. 김경호 씨 한마디 해주세요. 난 김경호 아니야. 뭔데? 왜 이래? 김경호로잖아, 너더러. 신세가 오빠, 나 진행병 말기 아니야. 진행병 말기. 아. 잘못했어요. 얌전히 있을게요. 나 꼬들고 있을 거야. INS는 아니고요. 가발하고 마스크 썼다고 INS라고. 이 너 미녀로. 미녀린, 어 맞아요. 닮았다. 맞아. 티가 나나 봐. 나는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옛날에 이병헌 씨 동생 이은희 씨 같은 그 옛날에 그 CF 나왔던 그 아기 있죠. 그 느낌이 나 너무 많아갖고 그,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분 안 닮았나요? 다글라 붙지 마세요. 무거워요. 냄새 나요. 가운데도 이쁘신데 이뻐요. 조금 애기 같아요. 가리면 가릴수록 이쁜 아이예요. 근데 아까보다 턱선을 좀 드러내셨어요. 조금 가리면 가릴수록 이뻐요. 성함이랑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본인 말씀하세요. 아, 저 이름은 하수구고요. 나이는 34이에요. 제가 가운데 천년에 네, 왜 나이를 올리셨죠? 왜 나이를 올리셨을까요? 본인 나이보다 한참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지금. 어머. 전에 가렸어. 아니, 여기 광대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양아치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박한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32인데, 그러면은, 아. 우리 동생분이 그럼 언니셨군요. 나이를 왜 올렸는지 사실 모르겠어. 제가 막던 아, 거야. 왜 이렇게 막던 지는지. 어, 세라 육정님. 아니, 근데 이거 뭐지? 이게. 박한수 샤우팅 보여줘, 누나. 샤우팅 한번 해주세요. 밑에 집, 아, 밑에 집이 없구나. 다행이에요. 천년이 가다 한번 해주세요. 천년이 가다! 너무 재미없죠? 이런 거 시키지 마. 박완규가 가성을 썼어요? 아니죠. 육성 아니에요? 육성 괜찮죠. 이런 노잼 하지 마. 배우도록 하죠. 너 잘해. 나 구경하고 있을게. 둘이 해. 저기 그러면, 저기 내 쪽이 앉아. 어머, 그걸 갖고 왔어야 되는데. 저 뒤에서 양쪽에 앉아있어. 구경할 것 같아. 방송 상태가 지방방송이라서 이게 좀 지지직되고 있어요. 지방방송이라 그래요. 네, 여기 서울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방에 내려와 있어가지고 음질이 좀 떨어져요. 솔직히 여전히 사운드가 너무 찢어지게. 아, 그러면은 조금 마이크를 좀 줄일게요. 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마이크를 체크를 못하고 들어왔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올렸다. 절반으로 나 다 들리네. 자, 한 요 정도로 한번 하면. 자, 지금 어떠신가요? 이제 괜찮으신가요? 이제 마이크. 자, 이제는 좀 마이크 좀 괜찮으신가요? 잘 들리세요? 얘를 올려보면 알겠죠. 잠깐만. 제가 좀. 우리는 약간 조금씩. 왜 옥수수폰을 들어가세요? 제가 안 들어갔어. 왜 이걸 누르셨어요? 자, 세 분 다 너무 예쁘시다. 우리 정진 오빠 사랑하고. 우리 정진 오빠는 말도 너무 예쁘게 하고 하는 행동도 너무 예쁘시고. 자, 세 분 미모 투표하자. 자, 그러면 미모 투표 한번 가볼까요? 자, 희망님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일단 신동엽 씨 팬이기 때문에. 아, 그때 엑소에 그녀 나가셨을 때 신동엽 씨 보고 어떤 걸 느끼셨어요? 그냥 별로 느낀 게 없는데 그냥 뭐지? 방송이나 실물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는 괜찮네. 됐어. 어, 자, 괜찮아요? 일단은 그러면 투표 한번 갈게요. 자, 여자님! 일단 자기 일단은 그 뭐지? 그 뭐랄까? 뭐? 자기 피해 시간. 자, 본인의 장점. 저의 장점은요. 거기까지 없는 걸로. 자, 두 번째 분. 본인의 장점. 전 돈이 많아요. 자, 두 번째 분 돈이 많아요. 맞아. 얘 차 BMW
맞아요. 차가 일단 BMW죠. 나 얘차 보고 놀랬어. 그럼요. 차가 일단 BMW. 얼마나 벌어야 BMW 살 수 있죠? 한 달에 1,000만 원씩 하면 돼요. 자, 일단 상담원, 저의 장기를 얘기하자면, 내가 얘를 이겨요. 자, 일단, 여자님의 이쁘다, 1번.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돈 많은 친구가 이쁘다, 2번. 싸움 잘하는 우리가 이쁘다, 3번. 사진 없이 눌러주세요. 밑에 아저씨 좀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이거 1등 하면 뭐 있나요? 이거 1등 하면 뭐 있나요, 우리? 저, 제가 1등 되면 제가 정문을 열겠어요. 아무도 안 가실 것 같아요. 아니, 여자님 정문을 열어주세요. 1번 투표, 3번 한 표, 2번 한 표. 자, 너무 이렇게 투표율이 없으시네요, 우리 팬분들. 투표 좀 해주세요. 자, 1번, 2번, 3번. 어머, 몇 명. 자, 1번. 뭔 휴대폰? 내 휴대폰. 누가 가져갔는데? 아, 여기 있어, 나옵니까? 아. 나 내 거야. 아니, 아, 저기, 누구니? 가운데 누나 치우셨어요. 이거야? 제가 치우십니다. 이거야? 자, 1번. 어. 자, 우리 여자님 팬들 너무 참여도 없으세요. 자, 사정없이 눌러주세요. 1, 2, 3번. 어, 저희 방송은 원래 시청만 하시지 글자를 잘 안 그러시나요? 자 그럼 여자님이 과감하게 리모 1위 차지하시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을 오늘은 제가 아까 둘이만 있는데 여자님 나름 또 천승규 씨 이쁘다고만 하고 나는 아예 무시하더라고요. 또 오늘은 조금 여전히 날이야. 저 아래 나 번잡스러워 죽겠다. 저것들 다 조지고 올게. 시끄러우니까 박수 좀 내주세요. 비자님 자체가 조용한 스타일, 조금 조용한 스타일이신가요? 네, 제가 원래 진득하고 좀 조용조용한 스타일인데 그렇죠. 이렇게 정신 없는 상태에서 이제 멘탈이 나가서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지금. 저것도 가만두고 싶지 않아 정말. 오랜만에 힘쓰고 싶은데 다 돌려서 정말 엎드려뻗쳐 정말 해주고 싶은데 쪽수가 많아요. 자 오랜만에 뒷밥 한번 찍힐까요? 네. 배고픈데 살살하세요. 아니요 저는 싸움 못해요. 우리 별이는 오해하십니다. 나는 맞기만 해요. 저는 때리지 못하고 맞는 건 제가 맞는 거 봤어요 옛날에. 지금 밝혀가지고 맞는 건 정말 잘 맞아. 얘가 맷집이 좋아서 하도 맞았더니 맷집이 늘 만큼 늘어서 거의 이전 격투기 나가도 될 만큼. 옛날에 나 근데 솔직히 선빵 날리셔가지고 이길 줄 알았거든? 이기느냐는 여자짱은 몸싸움한 적 본 적 있나요? 라고 했는데. 자, 여자분들은요, 이게 성격이 여러분들인데, 방송으로 볼 때 이미지는 조금 세 보이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약간 여자님은 말리는 스타일이지 몸싸움을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번잡스럽네요. 자, 한마디 해주세요, 뒤에 분들한테. 저 지금 도체당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뭘 끝났죠? 뭐 하시는 거죠? 자, 우리 동영상의 선물 우리 정진었다. 챙기셨다 다시 오셨다. 자, 현재 오신님들 추천 업 버튼 한 번만 해보시면 꾹꾹 눌러주시면 사랑할 거야, 나 진짜. 자, 현재 업 버튼 47개. 자, 현재 150개, 153개 더 받을 때가 방송 진행이 옵니다. 뭔데? 뭐 하시는 거였죠? 누군데? 아, 여기 들어와 있는 코난이라는 분? 아, 이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응? 어떻게 된 거야? 아, 일루비쳤구나. 안녕하세요, 코난님. 아, 이렇게 지인이셨구나. 추천 누르셨죠? 폰 들고 있는 누나, 전주에 있는 누나. 맞아요, 그분이었어요. 우리 그때 전주에서 뚱띠님하고 같이 수민님하고 있었던 그때 그분. 여자님 원주 가 계시는 동안 방송 기분 놓쳐서 다시 보기로 계속 봤는데, 다시 보기를 제가 하루 정도 올려놨었어요. 아, 큰 이모 닮았다고. 우리 5401님은 몇 살이시죠? 배우리스님 안녕하세요. 오늘 좀 정신사나운 방송이 됐는데 노가리 방송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나님 반갑습니다. 주차 꼭 하시는 거 아시죠? 아 22살이시구나. 이모뻔이군요. 은배님도 이렇게 목마를까봐 커피를 또 가져오셨네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정진님 뻥이에요. 전주 전호랑 인스타 영상이 뻔했는데 인스타가 뭐야? 아 인스타에 내가 같이 사진 찍은 거 있거든. 내 인스타 좋아요 별로 없던데? 그때 같이 찍은 사진 보신 거구나. 전주에서. 자 레시피 광고 기다리면서 레시피 한잔 마실게요. 내가 이렇게 자 저희 커피 광고 기다립니다. 제가 아까 들어올 때 조지아 맥스를 사용되는 게 은비씨가 하도 저한테 닭다리를 해갖고 그냥 정진님 이돌이들이 불쾌하네요. 저도 불쾌합니다. 왜? 정진님 봤어?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박한규한테 왜 자꾸 민윤이라고 그래? 제가 은비님 멋져 알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별우님은 이전부터 지켜봤지만 사람이 거짓말을 못해. 사람 참 진실된 분이야. 자, 전주 누나 손 흔드는 영상 이뻐. 지금 육종님이 약간 조금 술을 드셨거나 조금 거짓말을 잘하거나 둘 중에 하나네요. 네, 오사공유님, 딴 방에서는 드립 쳤을 때 빵 터졌겠지만 여기가 조금 진지하다 보니까 웬만한 드립 갖고는 터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방 스타일은 일단 좀... 일단 아니 근데 오사공유님은 개인적으로 재밌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오사공유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이건 정말 100% 우리 시청자들한테도 약속하는 게 저를 진심으로 웃기면 제가 일단 상품권 하나 드릴게요. 10,000원짜리. 진짜로. 네, 그리스님 감사합니다. 내가 왠지 내 기분인데 오사공일님은 나를 웃기 못할 것 같아. 내가 수고했네. 자, 은민 누나 씨는요. 자, 육종님은 닥치세요. 저분은 서울에 계신 그분의 팬이거든요. 서울에 계신 그분이 누구죠? 그분 여기 써있잖아요. 아. 그분의 팬이신데. 아니, 여기 연애 많다. 그분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분하고의 악연이 있었죠. 이름 거론하지 마시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네, 관심 없으시죠? 관심 없어요. 은비는 나는 신동이야. 그리고 육종님은 내가 왜 니는 아니? 너 나 알아? 웃겨 아주. 그렇죠. 우리 코난이가 또 진실된 사람으로서 또 누구 팬인데 있나? 코난이가 방울이 팬이다. 아, 왜 그러니? 좀 알겠어. 나 이따 먹을게. 네가 얘기해. 아니야. 근데 오늘 새마을시장 갔다 오셨어? 네. 맛있어? 걸레 삼겹살 너무 맛있었어. 그런 게 있어? 내가 안 간 동안 메뉴가 신메뉴가 또 나왔나 봐요. 식삼겹살도 있고 걸레 삼겹살도 있고. 그래요? 발언이 식구가 아닌데 네. 진짜 있는 메뉴예요? 네. 찍, 그니까. 아직. 너 지금 놀랬어요, 지금. 식구들이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찍 삼겹살이라고 합니다. 찍 삼겹살.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간장이 있으면 거기다 고기를 담궜다가 찍 담근다. 담궈서 먹는 거. 아, 그래서 찍 삼겹살이래. 그 걸레 삼겹살이. 연예인 미뉴리지 보시고서 방송 진행 중이시다. 그니까, 난도질을 고기를 해놔서 고기가 너덜너덜 해져서. 아, 그래서 네. 걸레 삼겹살. 지금 왠지 좀 의미가. 제가 너무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것 같아요, 진짜. 음란마귀 씌신 것 같아요. 제가 음란마귀 씌신 것 같아요. 아니, 음란마귀보다 제가 음란마귀 이겼어요. 아, 더. 저희 내부주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아, 제가 초상권이 있어서. 요렇게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딱 보면 SNS에 유진 닮지 않았나 싶어요. 아, 제가 낮에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여제님. 방송에 나온 걸 알면 제가 좀 데미지가 있어서 네, 보험하세요 낮에 네 제가 보험이랑 삼성카드 하고 있어요 가스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배달 갈 때마다 사람들이 알아보면 곤란해요 저 실물은 민요린이십니다 저 은비 코너를 바꿨어 왜 그래 안 맞던 짓 하지마 낯설다 저도 SS 팬이에요 이거 실화임? 이재명 씨 실화입니다 이번에 콘서트 가시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 콘서트 가요 이쪽이 같이 가요 그렇죠 우리 제가 참고적인 걸로 현재 생방송입니다 이재명 씨. 네 이거 실화예요. 이재명이 요새 핫하게 떠오르는 성남시장 말하는 건가 혹시? 동명이겠죠. 설마 동명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겠죠? 그렇겠죠. 자 팬닉으로 바꿔도 구박. 일단 구박하고 보는 거죠. 있어 보이게. 저분 누구세요 진짜 코난님. 아까 봤잖아. 개인적으로 아는 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분? 남자 분이신데? 여자분이신데요. 마음이 여자구나. 아니, 원래 여잔데,
여자분들 저희가 같이 우리님이랑 일을 할 때 저희 아, 반대로 아니 놀러 오셔서 저랑 친하게 지냈던 분이세요. 난 남자를 봤는데 여자예요. 아 그렇죠. 즐겨찾기 하고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얼굴이 여자같이 안 생겼지만 여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이 영통 영상통 영상에서 보셨군요. 허벅지 좀 그만 좀. 나 저기 소라님은 나 맘에 안 들죠? 아니 요거 빼고 육족이라고. 육족님은 나 맘에 안 들죠? 아 저 육족님 혹시 고동님 팬이신가요? 오빠 저 맘에 안 들죠? 어? 고동님 팬이신가요? 네네 맞아요. 그 언니 팬분이세요. 아 나는 이 코나님이 되게 터프하게 보이셔가지고 자세히 못 봐가지고 남자분 하고 스쳐서 보여갖고 약간 남자가 저하고 굉장히 친하신 분이에요. 저하고 밥도 여러 번 먹었고 이렇게 실제로 전화통화도 하고 저한테 욕을 많이 드셨어요. 뻘짓을 많이 하고 저만 못 보고 다 뵙는 그렇죠. 저희하고는 다 친하죠. 현재 반갑습니다 코나님. 코나님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분이지 코나님은? 알바하시는 분이세요. 열심히 알바하세요. 되게 열심히 사는 친구인데 우리 친구가 되게 또 순정파예요. 여자 그리고 순정파에 또 의리를 믿고 애인한테 다 간쓸게 다 빼주는 스타일. 자 여러분들 우리 물러계신 거 아니죠? 가운데도 투쟁이에요. 가운데 얼굴 보세요. 저도 젠답니다. 얼굴 보시면 알잖아요. 티가 나는데. 김기모님, 우리 무서운 사람 아니고요. 우리 사람 함부로 때리는 사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 렌즈가 막 돌아갈까? 언니 너무 예쁘게 나온다. 은규 언니가 미모로 안 되네. 여자 언니 옆에 있으니까. 너는 꼭 그렇게 이유나. 네가 왜 평가지를 건방지게? 언니도 아까 얼평하더만.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해? 청정이 모델라고 하세요? 그렇죠. 아 청정님이 지금 화장 다 주셔서 안 올라오시네. 다행이다. 이쁘게 생긴 남자들은 남자를 안 보나. 보입니다. 완전 좋아요. 저 이쁘게 생긴 남자. 저는 다 예쁘게 생긴 남자를 너무 좋아해요. 저한테 일단 달리면 좋아합니다. 뭘 남자한테 예쁘면 좋아해요. 그렇죠. 달리면 좋아합니다. 어머 그럼 나를 어머 어? 이상한 생각 하신 거 아니죠? 이분이 자꾸 내가 이렇게 거실 다닐 때 좀 프리하게 다녔는데 유심히 쳐다보셨어요. 예뻐요. 어떤 분은 김밥 같다고 했는데, 김밥 색깔 같다고 했는데 이분은 뭔가 좀 상냥치 않은 호기심적인 눈빛으로 쳐다보셨어요.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은비님 것도 봤고 여대님 것도 봤는데 저는 사실 자신 있었어요. 수술하기 전에 사실 약간 핑크빛으로 핫핑크색으로 좀 날려줬어요. 속살이 핫핑크 색깔이에요. 저도 보고 아니 어떻게 속살이 핫핑크라고 했는데 정말 핫핑크였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없어서 저도 속살이 지금은 없어요. 그 이제 해상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말을 지금 우리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닌데 자꾸 오해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속살이 핑크. 옷을 입어서 속살이 안 보인다나요? 그 얘기한 거예요. 아니, 나 재산을 19금 할게요. 알비노 걸린다. 놀랬어요. 지금 19금 나올까봐. 같이 저 이거 19 걸린 거 아니고 건전한 우리 수다방이에요. 건전방송이죠. 이제 아침에 조금 아니, 얼굴이 안 건전해도 어떻게 건전해요? 얼굴이 안 건전하니까 뇌라도 건전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고민 상담 받고 있어요. 소중히 보내 무섭다. 저희 소중이는 그분에게 가셨습니다. 소중이가 누구야? 근데 이 아침에 고민 상담하기에는 좀 시간상 그렇죠 이르죠. 시간상 좀 진지성이 좀 떨어져요. 솔직히 이 고민 상담은 새벽에 키에스 나 거꾸로 썼구나. 그러네. 다시 그럼 써보시겠어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지 말 한마디 더 거니까 거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출근하시면서 이제 일어나시면서 누가 상방을 하나 이렇게 슬쩍 기웃기웃 거리시는 분들 좀 생겨나고 있어요. 자 현재 오신님들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업버튼 즐겨찾기 한 번씩만 꼼생 거 아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눈꽃초야님, 바라기 블랙베리님, 육종님. 근데 언니는 여기서 우결하자는 사람 없었어? 난 재혼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살기로 결심했어요. 아무도 어떤 남 BJ, 내가 노리고 있던 BJ가 있었는데 누구? 우결을 누구? 여기서 이렇게 발생하면 안 돼요. 아니, 미니셜로. 미니셜로 하고 싶은 분이 있었는데 벌써 다른 내가 분이랑? 그분이 뜨기 전에 내가 해보고 싶다 했는데 그분이 딴 년이 낚아갖고 못하게 벌써 우결을 찍고 계시나 봐. 저는 개인적으로 한 분 있어요. 아프리카 BJ 중에 네. LSC 사랑합니다. 이유 없어요. 잘생겼어. 남순? 그렇게 이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닌데. 방송 많이 하셨다면서 감 떨어지셨어요, 지금. 감이 아니, 너무 없다. 그게 아니라, 내가 했던 자, 현재 NS님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요. 초대 한번 주세요. 열심히 할게 불태울게요. 톡 아이디가 잘려나온대요. 자, 잘려나와도 돼요. 어차피 안 하실 거잖아요. TINNA입니다. 아니, 그걸 또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야. 자, 어차피 안 하실 거잖아요. 근데 대충 보면 다 알아요. 그렇죠. 아는데 일부러 그런 거. 그분의 연애 중이지. 저는 그런 거 모르겠 거예요. 일단은 한번 그냥 게스트라도 한번. 자, 저 재혼 신청 안 받아요. 저 재혼 아니에요. 시집 웨딩 드레스 한 번도 안 입어봤어요. 자, BJ NSC. 이러다 보면 또 누가 그럼 턱시도는 입어 봤잖아라는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오른쪽 턱시도 목소리 좋으셔. 언니 목소리 좋으시대요. 언니가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아니야? 화면에서 볼 때 오른쪽. 화면상 볼 때 이쪽이 오른쪽.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쪽이 오른쪽이세요. 오른손이 여기다. 제 이름은 은비입니다. 여기 당사 걸려있죠. 게스트를 오는 전데요. 이분은 게릴라로 나오신 분이고요. 여기 방제에 써있지도 않는데 밑에 있다가 올라오셨어요. 여기 주인 아줌마. 아, 제가 자려고 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놀라서 방문 닫고 주무시면 됐는데. 자, 좋아하는 BJ가 NS라고 NS? BJ NS. 자, 이니셜로 말할게요. 자, 너무 이렇게 방송 재밌게 보고 있고 혹시 사랑합니다. 아프리카에 좋아하는 BJ 있으세요? 저요? 네. 네. 누구 있어요? PM. 이니셜만. PM. PM. PMC. PM. 공지 카프트. 아프리카님, 비국에 선물 감사합니다. 자, 누군지 말은 안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덩치 카프카, 감사합니다. 착하게 살게요. 자, 백국에. 이거 너무 한쪽밖에 안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백국,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근데 이게 얼마만에 터진 별풍선인가? 이렇게 리액션도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자, 아니요, 저희는 이렇게 해요. 지금까지 말고. 부금이 없다 보니까. 자, 부금 없어도 너무 자, 재밌죠. 아니, 일단은 잠시만요. 자, 오늘의 별풍선 개수, 일단 최신 기록을 기록했어요. 자, 일단 박수 한번 주죠. 자, 다시 한번 여기 우리 덩치 카프카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의 최고 기록 세우셨어요. 일단 소감 한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 여진님 대표로. 네, 항상 저 너무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별로 아끼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추천 좀 많이 눌러주세요. 자, 추천 많이 눌러주세요. 제가 추천하는 거 즐겨찾기 한번 좀 꾹꾹 눌러주시고요. 여기 붙잡혀가지고 방송을 많이 못해서 추천지가 많이 딸려요. 지금 가면은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해갖고 지금 노크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게스트 매일 껴주잖아요. 아침마다. 게스트 해주는 조건으로 여기 붙잡혔어요. 그렇죠. 제가 붙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 근데 게스트 발 어떤 것 같아요? 솔직하게? 혼자 할 때가 낫다? 게스트가 있는 게 낫다? 아침에는 혼자 할 때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봐도 혼자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언니 너무 말이 많아. 혼자 할 때 아침이라고 해도 한 70명은 갔는데 같이 알고 3명, 4명 나오는데 60분이 안 넘고 그렇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정신사 나오니까 아침에는 근데 아침에는 좀 진지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웃으면서 이렇게 그냥 이것도 우리 하나의 그렇죠. 같이 지인분도 나오시는 거니까 혼자 하는 게 좋은 걸로 아니 내가 또 혼자 하는 낮이 하니까 낮이 하니까 괜찮고요. 이해해요. 이해해주세요. 이것도 이게 스트레스도 풀고. 그럼요. 혹시, 지금 우리, 여기, 김경원 씨는 오늘 가게에서 네. 스트레스 받는 일이 뭐 있었나요?
근데 난 보면은 이분은 스트레스를 안 받고 받을 일이 없을 거야. 안 받고 사시는 분 같지만 일단 20분이 뭔가요? 아 지금 60분 있으니까 한 사람에 20명 없어. 알겠습니다. 가게에서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딱 한 명밖에 없죠. 저 말 안 할게요. 본인은 알 거예요. 뭐를 알아요? 모르겠어요. 누가 한 자신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아니 이 셋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 저는 아니다 확신하고요. 어머 소주님 안녕하세요. 일단 육조님이랑 같이 오셨구나. 소주님을 들여 가리고 계세요. 아니 사생활이 필요한 아이예요. 가려다 알겠다고요? 그래야죠. 초상화 좀 그려주세요. 초상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코성형인 게 아니고요. 코를 가려야지. 이뻐 보여요. 신비주의. 다 같이 일하시는 모습. 네, 다 같이 일합니다. 아, 오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놀러 오세요. 놀러 오시면 볼 수 있어요. 채석구님이 원래 그때 나한테 막 이렇게 오셔가지고 가게 오겠다고. 아, 진짜? 채석 오빠. 근처 사신대, 단계도. 멋있어요. 저 단계도. 요 근처 어딘가에 계실 거야. 그쵸? 단계도 멋있습니다. 우리 석군 오빠 우리 꼭 보고 싶어요. 자 석군님 오시면은요 꼭 석군 씨라고 말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나는 그때 오신다고 해가지고 혹시 얘기 안 하고 그냥 슬쩍 왔다가 몰래 간 줄 알고 그날 너무 아쉬워. 33 정도 되는 남자들마다 다 내가 만져봤어. 맞나 안 맞나. 네 아니더라고요. 주말에만 오신대요. 아 주말에. 주말에는 일단 우리 은비명 가게 없어. 아, 주말에만 오시는구나. 전 이번 주말은 없을 것 같네요. 언니도 없나요? 이번 주말은 그렇죠. 없죠. 다음 주말에 다음 주말에는 있을 거예요. 제가 주말마다 쉬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있어요. 쉬는 날이 없는 친구예요. 근데 지금 딱 보면 주말에 이번 주 못 쉬시죠. 주말마다 이제 당분간은 못 쉬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쉬어요. 그래. 일요일날 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일요일마다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교회 나가시죠? 그렇죠. 일요일마다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가야 돼요. 저번에는 절간도 가셨는데 이번 그렇죠. 주는 교회 가신다고 합니다. 그렇죠.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인정해 드릴게요. 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무교인데 이렇게 매번 바꿔가면서 저번엔 절에 갔다 왔고요. 이번 주는 선주교 가는 날입니다. 이거 신은 여러 명 믿어도 되는 거잖아요. 안 믿어도 그만. 주마다 믿고 싶은 신이 달라져서 일단 그렇게 많은 세상을 더 넓게 보기 위해서 한 주 한 주 느낌이 달라요. 다행히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참 그렇죠. 다행인 것 같아요. 다행이죠. 해외였으면 약간 좀 총살감이 좀 저기 중동이나 어디 가시면 총살감이 큰일 나죠. 자, 현재 추천수 63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가세요. 꼭 한번 오세요. 제가 오늘 방송을 납작했어요. 은비포다님 감사합니다. 참 90개가 남은 걸로 하는데 계속 땡치려나 봐. 3422번째 생일 감사합니다. 저도 저분한테 드릴 말씀 있어요. 뭐? 제가 남자라고 봤잖아요. 그 여자분이신데 나도 솔직히 동병상련이거든. 난 분명히 맞아. 여자가 지독하고 있는 남자 맞죠? 라고 하는 분이 너무 많았어. 똑같을 거예요. 아까도 가게에서 어떤 분이 제일 무서워 보인다고 저 피하더라고요 손님이. 맞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마음은 최고 소녀인데. 그래 놓고선 나중에 환장 된다고 하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매력이 빠진 거. 아까 보셨죠? 나 팬티 박은 거. 약사고 역수기 얘기하다가 나 뺀치 먹었어요. 무섭다고. 아, 그 약사라. 약사라는 분이 뺀치를 뒤집어지고 너무 초반에 거부하시더니 나중에는 형동생 내기로 했어요. 저도 익숙해요. 근데 코나님. 이하 동문입니다. 우리 근데 야식 아니 그 아침 야식 안 시키나요? 없어. 배달 끝났어. 어저께 시킨 데가 없었죠? 어저께 있어요. 그거는 여기 배달통이 배달의 민족에 들어온 나와 있죠. 갔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딴 데 같은데요 그럼? 어제 시킨 데도 괜찮았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대화만 하는 거예요 콘텐츠가? 네. 저는 처음 봐요. 조금은 없잖아요. 아, 부금 있을 때 보통 어떤 콘텐츠로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부금 있을 때는 이제 여자는 항상 이 나라의 경제를 생각하면서 방송을 했다 보니까 우리 사는 이야기, 고민,
그런 고민 얘기 하다 보면 꼭 경제 얘기로 넘어가더라고요. 물가 오른 거 얼마고, 콩나물가 얼마인지. 그런 얘기 우리 언니 들어가지. 아, 오늘 안 해. 아니에요. 제가 시간 드릴게요. 찾아볼게요. 무슨 야식을 넣었냐? 대형 야식도 있고, 5,000평도 있고, 다 똑같은데요. 비슷한데요. 그 밥은 그 나물이니까 아무거나 고려. 근데 우리 먹던 데가 아니잖아. 밥사랑 맛사랑. 여기도 괜찮아. 네, 말씀하신 양파님은. 여기도 리뷰가 좋잖아. 그럼 이런 데 시켜도 돼. 아, 이런 데서 시켜도 돼. 그럼 여태도 말씀하세요. 자, 원주가 시 아니나 원주 시 맞죠? 네, 원주 시에요. 강원도. 오늘 아침에 한번 먹방을 한번 노려봤는데, 저희가 음식 배달이 끝나는 바람에. 여기 하는데요? 어디? 하나는. 거기 시켜봐, 전화해봐. 전화를 먼저 하고서는. 그래요. 일단 시켜봅시다, 어디 한번. 저는 참치 김치찜 먹을게요. 자, 생일은 생방송입니다, 우리 여태님아. 감자 먹방이요. 감자가 어딨어? 감자탕? 생방송 맞고요. 예, 지금 배달 되나요? 언니 뭐 먹을 거지? 아, 여기 양대동로 시청하시면 되는데 백발이네. 네, 가운데 편도 투자하시나요? 예, 가운데 편도 투자입니다. 네, 여기 4층이고요. 자, 메뉴 그래, 음주 봐야 되는데. 하나죠. 주소 다. 뭐 먹는 주소가 다 들렸어. 어? 4층이요. 괜찮아요, 네. 여기 숙소랑. 아, 그래요? 네. 어깨 오빠도 밑에 살아서 상관없어. 참치김치찌개 하나요. 언니는 뭐 먹을 거야? 저는요? 어. 혹시 계란말이 있나? 계란말이 있나요? 있어요. 그럼 계란말이 하나 주시고요. 또 계란말이 하고 두부찜 찌개 드세요. 있으니까 두부찜? 아니 아니 우리 그거 먹자. 그 불고기 백반 있어요? 그거 먹자. 아, 소고기 덮밥이 있어요? 불고기 백반 불고기는 없고? 뚝불고기. 뚝불고기. 아, 그럼 뚝불 하나 주세요. 네. 시켰어. 근데 여기 숙소라서 뭐 찾으러 온다고 해도 뭐 괜찮아. 저희가 좋은 거 아닐까요? 장정 8명 있어가지고. 자, 오시는 건 괜찮은데요. 오고 나서 돌아갈 시간에 저 마음대로 못 가요. 일단 저 분명 말씀드렸어요. 오시는 건 다였지만 가실 때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 괜찮습니다. 신고할 생각 꿈 깨고 오세요. 참고로 제 방은 자, 화장실 옆방이 제 방. 여러분들이 일단 오실 때는 기본적인 눈을 안 나 하고 오시겠죠. 하지만 가실 때 눈물 흘리면서 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없는 집이니까 그 참고하시고요. 출입구는 옥상에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 2층 베란다에서 감금 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옷은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자, 미리 경고드렸어요. 저희 오시는 거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몇 분 오셨다가 지금 밀어내셨어요. 몇 분 오셨다가 울면서 이제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러신데 남자분도 그러시면 안 돼요. 뭐 떨어져요. 자. 올라오실 때 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석군님 사랑할 거야. 춤 한번 해주세요. 우리 또 이렇게 너무 사랑합니다. 식대비를 이렇게 대주셨어. 음악 틀면 안 돼요.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안 돼요. 우리 세석분님이 요 근래에 원주 와가지고 이렇게 제 방송 팬가입을 하셨는데 자 일단 간단한 웨이브 한번 보여주세요. 죽음의 웨이브. 자, 죽음의 웨이브. 어버이들께 죽음의 웨이브. 오징어 맞죠? 어머, 허리 좀 깨끗하다고 들었어요, 지금. 냄새 났지 않네요, 몸이. 음악도 저작권대 만드는 거예요. 자, 반대로 걸려요. 조금 적당히 힘드세요. 진짜 요즘에 가게에서 무리해 8시간씩 서 있으려니까. 우리 석훈 오빠, 밥값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맛있는 거 잘 먹을게요. 그냥 어깨 존나 넘네. 감사합니다. 어깨 키우느라 고생했어요. 옆구리 하루에 몇 번씩인지 몰라요. 검정 모습 입었는데도 어깨가 줄지가 않아요. 자, 어깨 넓히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예님은. 저희가 그 어깨에 뽕은 안 써요, 그래서. 자연뽕이죠. 네. 자, 이뻐요, 여자님. 우리 별이님은 언제나 그렇지만 사람이 참 진실된.
거짓말을 할 줄 몰라. 흔해요. 가끔 거짓말도 해요, 우리 별님. 가끔 못생겼다 그래도 괜찮아. 아니, 근데 너무... 저 진짜 어조비를 부러워서 그래 알아요. 어조비인 거. 어조고 키 작고 그런 거 다 괜찮습니다. 아무튼 200개 싸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석구님. 자, 우리 채석 오빠 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앞구르기 안 하시나요? 오늘 이불이 없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근데 은비 씨 이제 이렇게 8일 동안의 대장정이 오늘로써 이제 끝났는데 아쉽네요. 5일로 끝났는데 진짜 저도 너무 아쉽고요. 5일 동안 어떻게 서울에서 이 아쉬움을 달랠지. 또 금방 오실 거잖아요. 올 건데 5일 동안은 원주에 아직 안 있으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선물을 하나 준비해놨죠. 아 그래요? 뭐 알아내 준비했잖아요. 육종님 저 방송 지칠 때까지 할게요. 알아내 제가 준비해드렸잖아요. 아 무슨 그 큰 알 있잖아요. 아. 계란알보다 큰. 아. 많이 큰. 그렇죠. 많이 크죠. 그래서 그분도 게스트로 이제 아침 방송 또 진행하시면서 더 즐거운 방송 앞으로 더 찾아갈 것 같아요. 그쵸? 육종님 아마 다음 주에는 너무 또 반가운 분이 오실 거예요. 육종님이 보시면. 육종님이 보시면 환장하시는 또 그분이. 수주님하고 육종님이 좋아하실 분. 그렇죠. 저도 좋아요. 저도 팬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분 DJ가 아니잖아요. 게스트였지. 근데도 팬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힘들게 모셨어요.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나쁜 감정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좋아해요. 그렇구나. 저건 또 그분하고 베스트이기 때문에. 힘들게 모셨죠. 방송 못 나오잖아요. 그분은 안 나오죠. 그분은 그분은 은비 씨랑 이렇게 아니 또 너무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분은 자 저는 그분 그 육종님의 그분 말고 저 개인적으로 친하신 분이죠. 그분 말하는 거예요. 힘들게 모셨습니다 정말. 청국장을 못 드시는 분이시다. 아직 비밀이니까. 타타타타타. 네 김국환의 타타타 말한 거예요. 자, 김국환의 타타타. 맞아요. 그분이죠. 자, 그분 힘들게 모셨습니다. 자, 다음 주 5일 후에 여기 오실 때쯤에 그분이 아마도 게스트를 뛰겠죠? 짐을 제가 가져와야 그렇죠.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함께 오시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 옆집에 있다 보니까 짐 좀 갖다 달라, 갖고 가달라고. 맞아요. 해요, 지금. 제가 먼저 오니까. 아무튼 이 숙소가 다음 주엔 더 시끄러우실 것 같습니다. 고통스럽다. 그래도 혼자 방 쓰시니까 좋을 것 같아요. 전 누구랑 쓰죠? 또 이제 천성희 씨 가실 거고. 자,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 어디? 네, 저기 오사카 갔다가 오셨대요. 두 분이서 오사카를 갔다 오셨는데, 아무튼 뭐, 그래서. 네. 화장 지운 거 눈이 너무 맹해 보인다. 지우셨어요? 눈썹 떼? 눈썹 때만 지운 거 아닌가요? 눈썹 떼셨구나. 우리 계신 분들 우리 추천 한 번씩만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추천 자칫 한 번씩 꼭 눌러주는 거. 네 우리 채석분이 꼭 한번 오실 거라고. 우리 석군 오빠 감사해요. 보고 싶어요. 오빠 보고 싶어요. 네 되게 다들 조용하시다. 사람은 참 많은데 항상 조용한 방송. 이렇게 우리끼리 계속 시끄럽게 떠들어야지. 이분들이 안 주무세요, 그다만. 아무래도 출근 시간이니까 이어폰 끼고서. 근데 언니 방송 날 이렇게 듣고 있으면 졸리죠. 자장가 같아. 잤대요, 그래서. 그래서 빨리 자기 잔다고 방송하랬어. 아니 이렇게 켜놓고 모바일 듣고 있으면 목소리가 또 나긋나긋해. 어떤 분들이 수면제로도 안 먹어도 안 듣던 그 불면증이 내 목소리 듣고 주무신 분들이 많대요, 진짜. 유튜브 댓글이 많이 써 있었어요. 정말 불면증 치료했다고 고맙다고 저한테 좋은 말이죠?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극칭찬을 하셨네요. 네, 네. 가운데도 트젠입니다. 좋은 말이죠. 정말 제가 그분들의 불면증이 치료해줘서 너무 진짜 너무 뿌듯해요. 솔직히 제약회사 필요 없네요. 수면 유도제가 필요 없네요. 네, 수면 유도제보다 수면제를 먹어도 안 듣던 불면증이래요. 약발도 안 듣는 게 내 목소리에 잠을 드셨다고 하니까 정말 제가 큰일 난 것 같아요, 정말. 여자님 목소리가 좋으신데 우리 밥 언제 오나요? 밥이 안 지금 시켰어요. 방금 시켰어요. 배고파요. 그나마 딴 나라보다는 한국이 좀 빨라요. 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조금만 있으세요. 금방 네, 약간 천송이님 닮아하시나 봐요. 머리를 고무나 머리를. 아 제가 좀 머리를 많이 만지는 습관이에요. 근데 점점 만지면 만질수록 머리가 축축 처져요. 처지는 거 좋아요. 굳이 뭐 굳이 머리빨도 없는데 자꾸 만지시는 이유가 뭐죠? 현성이 씨는 머리빨이라도 이게 쓸리는 그런 감이 있는데 우리 은비 씨께서는 너무 달라붙었어. 머리가 다 정동이 나왔다.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적으로 만지신 거구나. 처음에 너무 이뻤네 감이. 놔두시겠어요, 언니야? 또 만지신다. 아니 습관이에요. 아침 뭐 맛있겠어? 우리 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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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 불고기. 뚝불. 참치 김치찌개. 참치 김치찌개 시켰습니다. 근데 아까 솔직히 새마을식당 가서 먹고 싶었지. 그 먹방 찍으라니까 거기서. 근데 저는 사실 먹고 싶지 않은데 지금 먹방을 위해서 억지로 먹는 거. 저는 모바일 먹방하고 여기는 다. 아 그러니까 모바일 먹방. 근데 콘방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콘방을 더 하고 싶었어 모바일보다. 모바일하고 땅 컴퓨터 하고. 방송을 위해서 고기를 포기했어 정말. 그렇죠. 고기 포기하기 힘든데. 그 모바일로 다 윷놀이 한번 다 해주면 딸면. 나 정말 여기 타 BJ들하고 윷놀이야 나랑 딱 붙었으면 좋겠어 진짜. 타 BJ. 내가 이것도 이거 윷놀이 하는 것도 이렇게 클릭하는 방법이 다 있거든. 내가 다 개박살 날 수 있는데. 자 윷놀이네. 어저께 그 제 멘트 들으셨죠. 그렇죠. 막 그게 저 옛날에 쌍팔년도 이후에 언니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만원빵 그 놀이를 했었는데 정말 그 기가를 지지 않았던 그 끼를 발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만큼은 자 우리 다음에 윷놀이 방송 한번 할까요? 그럴까요? 윷놀이 방송 어때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금전을 오가는 건 아니기 네, 때문에 금전 말고 금전 말고 일단 재미로 한번 윷놀이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정말 윷놀이 자신 있는데 저도 자신 있죠. 어떻게 결국 편을 먹었는데 돈 따셨어요. 저는 만 원인가 2만 원 아닌가 어제 잃었어요. 밥값 내고. 아 제가 또 유명하죠 윷놀이기 김태희. 아 그러면 저는 밥값 내고서 2만 원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 원. 윷놀이 비결이 있다면? 손목 스냅이 좋아야 돼요. 잘하더라. 그리고 손목 스냅 손목 스냅과 이런 거 길을 같이 모아서 말을 해야 돼요. 자, 던질 어떻게 던지 이렇게 던지 던질 이렇게 때마다 던지면. 뉴스 있으면 보여줄 텐데. 자 일단 여기 뚜껑이 있으니까 던져보세요. 자 정신 차리겠습니다. 정신 차릴게요. 이렇게 이 뚜껑이 이렇게 있으면은 뉴스 뉴스 큰 뉴스 아니에요. 네, 저희는 작은 뉴스, 요만한 뉴스예요. 근데 왜 나 4차원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나도 4차원 같대. 없어 보이긴 하는 거 같아요. 없어 보이긴 하는 거 같아요. 이렇게 손목 스냅으로 없어 보이는 이렇게 꺾어야 돼요. 아, 이렇게 꺾다가 팔이 뛰었어 어저께. 그런데도 저는 스냅을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됩니다. 훨씬 다해서 하니까 결국 그렇죠. 2만 원 땄습니다. 난 이렇게 이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도만 나오고. 그 어제 도로 엄청 잡았어요. 그래도 도 쓸 때가 참 도 필요할 때 참 잘 잡았어요. 근데 저 도도하고 백도도예요. 그나마 저랑 편 먹어서 조금 많이 한 거예요. 네, 저 상하 손목 운동은 여전히 진짜 장인 수준 아닐까. 장인? 그거 제가 중학교 때 진짜 완전 장인이었는데. 그렇죠. 제가 상하 손목 운동은 가끔씩 돌리기 운동도 함께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시죠? 거울? 아 여기 있다. 아, 네. 우리 큰일 날 뻔했어. 얘가 안 올랐어. 다행히 제가 저분하고 뭐 이렇게 악감정이 없는 관계로 테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행히. 상하 손목 운동은 저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닐까요? 테니스 젠더라고 하면? 트랜스젠더도 아니고 남자들도 아니고. 근데 남자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손으로만 운동하셔봤어요? 기구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말 좋아합니다. 운동이 전 운동할 때 맨손 운동보다는 기구를 하는 이렇게 그렇죠. 이 앞에 이렇게. 공원 가면은 기구들 많잖아요. 기구 많더라고요. 저 아침에 운동 방송 하려고요. 여기 공원 나가갖고
저도 낚시할게. 허리도 꺾고, 철봉도 하고, 올해 매달리기가 지금 말고 턱걸이 하려고요, 저 이따가. 여기 보니까 턱걸이 있더라고. 옛날에 나 고등학교 때 체력장 1급 받은 거 생각하면서 이따가 턱걸이 한 10개만 하고 오려고요. 근데 거꾸로 매달리기도 있더라고, 저기 보니까. 어, 나 그건 다 알았어, 매달리기. 그 매달리기 여자들이 하는 건 왜 했었어, 그거를? 네? 이것도 있어요, 이거 돌리는 거. 그때는 여자분이 앉으셔서 턱걸이를 하셨어야 됐을 텐데. 제가 중졸이라서 고등학교는 이건 시켰는데 중학교 때 안 시켰어요. 아, 중학교 때 안 시켰어요. 여기 뭐 다 중졸이야? 아니, 전혀 고등학교 나왔었잖아요. 저는 저는 고등교육을 받고 나서 받고 졸업까지 개근까지 했어요. 저 중퇴예요. 저는 13년 교육생활을 했어요. 중졸 아니라 중퇴야. 네? 중학생인데. 저는 9년 동안 열심히. 9년 동안 배웠죠, 열심히. 난 딱졸이야. 그런 건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사실하네요. 그래도 운전면허 시험은 한 번에 붙었잖아요. 간지 봤어. 저 95점, 여기는 간당간당. 나도 95점이거든, 미친년아. 아니, 님은 필기가 아니라, 실기가. 그러니까, 실기에서 되게 좀 간당간당. 욕은 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위에 친해 지내 계속 연장. 좋은 말이에요. 정말로 친한 친구한테 쓰는 말이에요. 미친년. 아름다운 위에 친할 친 계속 연장.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정말 근데, 그렇죠. 두 분이 중등교육까지 받으셨지만, 회사 브로커님 쉬발게 감사합니다. 회사 브로커님 18개 감사합니다. 아, 이런! 아! 아! 이야! 이런 거 감사합니다. 쉬발게 또 감사합니다, 회사 브로커님. 아, 쉬발게 감사요. 저는 여기 매일 먹고 싶어요. 그렇죠. 나는 18-18 듣고 싶어요. 저는 원래 욕을 많이 먹는 스타일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제가 맞을지만 몰라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락을 참 많이 받습니다. 사자 브로커님 아이디가 너무 언니 약간 언니랑 잘 어울릴 것 같아. 나랑? 왜? 언니 약간 사자잖아. 얘가 약간 좀 이래서 사자 소리를 많이 듣고요. 그 뜬금 보여요. 뜬금없이. 조님 안녕하세요. 조님 안녕하세요. 아, 무슨 얘기를 하려고. 아, 중등교육까지 받으셔서 운전면허 한 번에 95점 이쪽은 실기에서 까딱까딱 좀 하셨지만, 그래도 한 번에 붙으신 거죠. 그렇죠. 한 번에 붙었죠. 제가 시험 볼 때 너무 어려워서 필기해서 두 번을 떨어졌거든요. 저는 사실. 아니, 14년 교육받으셨는데. 저는 사실 원래는 실기에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해서 사실 탈락이에요. 탈락인데, 그 면접관님께서 약간 조금 예쁘게 봐주시는 바람에. 저랑 옆에 있는 은비님이랑 지금 10년 넘게 알고 지냈는데. 아니, 저는 늘 가만히 있는데 꼭 공격을 해요. 그래 놓고도 자기는 공격을 안 했지. 자, 대명동 아카사카, 대명동 아사카, 뭐야 저거? 대명이면 대전, 아니 대구잖아. 대구야. 저희는 대구에 있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대구에 없어요. 자, 은비도 같이 있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지? 연애야. 어? 누구? 연애. 연애가 누구지? 여기 스이랑 친했던 연애! 어머! 주연해, 저하고 같은 성이죠. 우리. 나 도망갔어, 원주로. 저하고 사실 친구예요, 영화랑. 아, 진짜? 반갑습니다. 자, 대명동 대구 맞아요? 아닙니다. 대명동 대구 맞아. 아, 대명동 대구라고? 난 물어보는 것도 알았어. 대명동 대구에 있냐고 물어보는 건 알았어. 대구에 대명동 있는데 거기 좀. 그래서 대구에 있냐고 물어보는 건 중요하지 알았어. 않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아니 뭐 똑바로 저한테 왜 그래요? 진실된 정보를 가르쳐드려요. 연애가 지금 이 그림이 뭔가 싶어서 지금 궁금해하잖아. 친구인 은비 씨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상황인 즉슨 제가 원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여자님이 너무 필요했어요. 아가씨로서. 그래서 여자님을 제가 힘들게 불렀죠. 부르는 조건에 방송에 내가 있으니까 도와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불렀는데 방송에 큰 도움을 안 되고 아직까지 민폐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자님께서 이렇게 방송하기 이렇게 재밌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매번 아침마다 이렇게 도움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 시간에는 솔직히 시청할 분들이 많이 없는데. 그렇죠.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새벽부터 한 한두 시부터 이어나가서 지금 시간에 끝난 적이 많았거든. 네. 근데 이 시간에 끝나면은 거의 좀 뭐랄까. 이렇게 끝나면 한 100여 분은 있었거든. 사람이 없어. 근데
너무 늦게 키니까 안 본, 못 보는 거야. 그렇죠. 자니까. 자는 방송 자거나 출근하거나 안 하겠지 하고 새벽에 잠드신 거야. 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딴 방송도 안 보시고 그냥 자버리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게스트 두 명 놔두고 이렇게 방송 이렇게 안 보기 힘든데. 그러니까. 쭈님이 은비 많이 이뻐졌다. 그렇죠. 거예요. 제가 머릿살을 바꿨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우리 연애가 이렇게 내가 아까 나도 물어봤거든. 왜 그때 그 스타일 안 하냐고 물어봤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쭈가 알다시피 나는 진한 화장과 그리고 약간 좀 파격적인 그런 헤어스타일이 좋아요. 지금도 좋아하는데 평범해 지고 싶대요. 남자들이 너무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평범하게도 화장도 지우고 머리도 피고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예뻐졌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스타일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폭탄머리에 그런 게 좋아요. 형들도 남자들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런 말 때문에 정말 트렌스쿨 나가기 싫어요 정말. 근데 뭐 형들도 남자잖아요. 저는 여자예요. 여기 둘만 남자고요. 근데 여기 막내분도 우리 바꿨죠. 바꿨잖아. 아저씨 대한민국이 인정한 여자 인마 탁시 아주 그냥 저 세금 안 낸다고 조동아리 함부로 어머 이리 오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남자 맞아요. 어머 죄송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3423번째 여자인 척해서 죄송하고요. 우리 이론님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도 전 여자 맞아요. 남자 맞습니다. 여자거든요. 아 남자 맞습니다. 이런 거 하시면은 아동학대로 돼요. 지금 아, 아동으로 보여서 오해하시나 말이에요 지금. 감사합니다. 멋있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탈게요. 멋있게 고마워요. 자, 귀여운 척 한번 해주세요. 먼저 해보세요. 뻥! 멋있게 너무 고마워. 죄송합니다. 깜짝아, 오빠. 멋있게 고마워요. 막내가 아니고 딱 어울리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씨. 나 귀여운 거 할 수 있어, 내 나름대로. 어떤 거? 피카츄라! 사사 브루코님 쉬바게토 감사합니다. 이건 언니가 해야겠지. 제일 쉬바게토 감사합니다. 이런 거지 썩소를 해서 날려줘요. 제가 눈을 말씀드리면 제가 맞았지만 잘 골라서 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18개 또 고마워요. 자, 18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근데 막내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정말 귀엽다. 18개씩 너무너무 고맙다는 오빠들은 근데 말을 안 하고 풍 아니 이게 뭐죠? 별풍선만 따요. 우리가 하는 말에 풍으로 반응하고 계신 거야. 나한테 욕한 거야. 나한테 욕한 거야? 언니한테 한 거야. 나 오래 살라고. 그쵸? 찾아 브로커님 손금 좀 보자. 어머 월천 난나님 안녕하세요. 그쵸? 어, 우리 난나 오빠 어서 오세요. 어, 난나 오빠가 매일 방송 언제 하냐고 살아 계시냐면서 아까 저한테 문자가 오셨었어 사실은. 어저께 방송 하루 안 했을 뿐인데. 그래서 방송을 키려고 했는데 아까 눈치 보여서 또 못 켰어. 이렇게 경험치 그쵸. 막내 언니 귀엽죠. 아 저거 아이디예요. 자 들어오신님들 업버튼 한번 꾹꾹 눌러주면 너무 사랑할 거야. 업이 추천인가요? 네, 업 UP라고 써있죠. 모바일은 개꿀잠 함께 같이 눌러주세요. 모바일은 은비씨 머리 위쪽이 아마 화면 터치하시면 UP라고 써있을 거예요. 우리 잡두님 어서오세요. 네, 은비씨 팬닉도 있어요. 그 들어오신 분들 추천 제찬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자, 추천 한 번씩 꾹꾹. 고스트 작두님 팬가이브 어머 3424번 작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두님 며칠 전부터 보이셨던 분인데. 그렇죠.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죠. 또. 지인분. 근데 뭐 일단 팬가이 감사합니다. 밥은 언제 오는지 모르겠어. 밥이 안 와요. 배고프네. 제가 좀 추천 좀 모아볼게요. 추천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웅까지 모아볼게요. 가운데 있는 분은 초상권 때문에 아 예교님이구나. 안녕하세요. 예교님 어서오세요. 갈색 태국 PD 아니세요? 갈색이 누구야? 언니? 사우디카 코쿤카 카올라카 꼬달꼬달. 저 근데 저
이번 3월 달에 태국 갔을 때 아까 그 학동씨하고 저하고 현지인 취급당했어. 아 정말요? 예, 쌩얼로 다니니까 현지인 취급당해갖고 정말 다시는 쌩얼로 안 나가려고. 그 손을 먼저 손목을 손목까지 안 치우시나요? 태국에서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 한번 빌려주세요. 혹시 태국인 태국은 피부가 하얀 사람들에게 미인으로 치는 거. 아 저는 혹시 미인으로 취급받으신 거죠? 미인 취급은 당연한 거고요. 자 태국에서 저희 아까 뒤에 계신 분하고 같이 태국에 놀러를 갔었죠 여행을 근데 밤에 이제 저희는 이제 워킹 스트리트라고 해서 파타야 골목을 파타야 골목을 이렇게 정신 사납다 이게 자 파타야 골목을 지나가고 있는데 약간 그 같이 가셨던 분들이 음료수를 사러 약간 자리를 비우셨어요. 근데 외국인이 갑자기 오더니 팔짱을 끼더니 막 저한테 아무 말 없이 앞에서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네들 왜 이래 하고서 저한테 막 짜증내고 있는데 설명을 막 하고 있는데 한국말로 외국인이 저한테 1달러를 지어주더라고요. 워킹 스트릿 파타야에서. 그래서 도대체 1달러는 뭘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태국 트랜스젠더들이 같이 사진을 찍어주면서 1달러씩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기분이 안 나빴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알고 나서 그렇죠. 그런 일이 이제 에피소드로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들은 이 트랜스 취급도 아니고 그냥 현지 원주민 취급당해가지고 저는 현지 트랜스젠더 취급받았어요. 저희는 학동시하고 원주민 취급당했어요. 쌩얼로 있다가 그래가지고 다시는 쌩얼로 안 나가려고요. 저는 현지 트랜스젠더 취급받고서 그 다음부터 이제 화장하고 안 다닙니다. 네, 가운데 분은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일반 분이십니다. 깜빡 속으셨죠? 맨나님도 주무시다가 잠 깨서 알람 켜있어서 들어오신 거 아닌가요? 삐뿌리도 안 있었구나. 삐뿌리 안녕. 이렇게 우리 오랜 애청자, 시청자 팬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시간에도 이렇게 키가 제일 작아 보여. 제일 커요 이 친구가. 좀 의자가 좀 낮아요. 키 세보자. 키로 보면 여기 딱 서 있어야 돼. 내가 제일 작은 거 같아. 다 그만 할 것 같아. 네 하고 나 키를 뒤에서 자. 내가 작아. 언니가 제일 크네. 1번, 2번? 아, 내가 제일 큰. 그나마 제가 조금 175거든요? 저 170입니다. 내 채팅창 또 얼었나요? 자동 얼음 기능이 있거든, 내 채팅창만은. 그런 게 제가 제일 크네요. 저는 170. 앉으세요. 은비야, 여름에 단체로 서핑 방송하자. 서핑이 뭐야? 아, 제가 서핑? 여름에 서핑 보드를 타죠. 네. 그 파도 타는 거. 그거. 물가에서? 네. 제가 그 이제. 파도 타기 하는 그렇죠. 거. 그렇죠. 서핑 보드를 타는데, 제가 그 방송을 하고 싶은데, 그 물가에서 이렇게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타는 사람들은 다 공감할 테지만, 사진을 보고 관심도 없어. 타는데 정신을 팔려가지고. 우리 보드 타는 사람들은 다 똑같잖아요. 잘 올해는 스키 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너무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제가 도전을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정말 재밌어요. 저는 정말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그걸 타면서 이제 방송을 잠시 켰었어요. 그렇죠? 우리 작두님은 잠시 보셨을 건데 한 3분간 켰다가 이제 방송이고 뭐고 이렇게 너무 재밌으니까 다 빠지셨구나. 그 타다가 그렇죠. 그래서 못 찍었죠. 아니 넘어지진 않고 이렇게 잘 타긴 잘 타는데 생각보다 그런 조금 물 빠뜨리지 네. 않으셨어요? 아니요 안 빠뜨렸어요. 근데 이 트랜스젠더들 분들은 좀 골다공증을 조심하셔야 되니까 뼈를 조심하셔야 돼요. 저 요즘 삭신이 쓰잖아요. 저는 너무 벌써 이 나이. 저 너무 어릴 때 떨어내서. 자 폰 들고 보드 타주세요. 자 뭐지 스키장을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셀카로 자, 봉 들고 세고 타는 거야? 봉 들고서? 그 스키 봉은 어떻게 잡아요? 자, 일단은 그거 있잖아, 모자 가지고 모자 이렇게 가지고 일단은 하는 거잖아, 모자를 깨끗이 쓰면 여기 그러다가 별로 깨끗해서 자빠져갖고 이게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근데 우선은 또 방수가 되니까 잘하면 되겠냐, 왜냐면은
일반 스노우보드는 자세가 이 자세잖아요. 이렇게 할 때 S자로 이렇게 가는데 서핑보드는 자세가 이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네, 그럼? 그렇죠. 이렇게 가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들고서 타면 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얼굴 변이 감사합니다. 자세가 약간 스노우보드하고 비슷하면서 조금 틀려요. 저 창문 뒤에 뭐가 왔다 갔다 그림자예요. 우리 초연님 그분이 오신 거예요? 내일 한번 네, 머리통 그림자. 그림자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밥은 왜 이렇게 안 오죠? 그러니까요. 자, 그렇죠. 머리가 이렇게 옆에 아무래도 조명이 세다 보니까 저 뒤에 좀 비쳐요. 지금 보살 기능을 좀 이용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는 이런 조명이 없었는데 이번에 좀 선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방송 열심히 하라고 선물을 받았는데 역시 먹티 DJ, 아니 먹티 BJ답게 제가 먹티를 했죠. 근데 어떻게 저희 팬분들은 고정 팬분들이 항상 방송 할 때마다 오셨던 우리 고정 팬분들은 지금 주무시고 우리 육종님하고 소주님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육종 오빠 고마워요. 그렇죠. 먹티 BJ 덜덜덜. 조심해. 자, 저한테 빨리면 답도 없어요, 여러분. 자, 나 대놓고 먹티라고 하잖아, 인정해요. 먹티 BJ 맞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방송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여기 와서 방송 한번 키는 게 진짜 피곤함을 이겨내면서 방송을 켜야 돼요, 그렇죠. 솔직히. 그리고 솔직하게 제가 대륙에 도전한 지 딱 일주일 만에 접었던 게 포기하셨죠. 사람이 안 와요, 솔직하게. 근데 원래 대륙은 그렇죠. 우리 작두님이 저 아시죠? 저는 방 회장님도 강태식입니다. 아침에 한 100명, 200명씩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희한하게 방송을 키면 한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한 5명? 분명히 그러니까 방송할 맛이 안 나서 일주일만 접었죠. 그렇죠. 아니, 저는 방송할 때 열받으면 회장이고 뭐고 강퇴시킵니다. 그러니까 먹튀 비제를 임명하고요. 아, 육종님이 제일 짱팬이었구나. 방송 스타일. 초창기 어제 짱팬인데요. 하지만 갈아타셨잖아, 육종님. 나도 이거 일주일에 잤거든요. 메뚜기는 원래 팬으로, 팬이라고 우기만. 잠깐 한 번씩 얘기해주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메뚜기님은 너무 이렇게 팬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꿋꿋하게 다음에 대화 한번 바꾸고 오세요. 여자의 육쪽으로. 그러고 오고, 그러고 오셔서 여자 짝팬인데요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하시죠. 나는 이거 일주일에 봤거든요. 네. 일주일에 봤는데? 처음에 했는데, 네. 그 뭐야, 100몇 명 들어가면 중계방 같은 거야. 근데 300명이 넘었었나? 그래갖고 하는데, 그 다음날에. 연동되셨죠. 아니 아프리카에 생긴 일인가? 거기 뜬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누가 이제 여기도 매니저들 모임이니까 감사합니다. 일단 뭔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이다영은 아니죠? 원빈씨 마누라? 그래 감사합니다. 김나영입니다. 그렇죠. 춘성 고소영 말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얼음달병님은 저 아는 지인인데 천성인씨 팬이에요. 천성인씨 팬이시구나. 네. 초창기 때 그 방에서 맨날 있더라고요. 여기서 뭐하니? 라고 할 때마다 그 방에서 추천하면서 누나 이뻐요 하면서 있더라고요. 눈동자 이렇게 얼굴 반을 가리고 있는데 미녀림 같은 이미지가 나와요? 아니 가려서 나온 거예요. 까만 안 나와요. 그렇구나. 근데 우리 동생은 어릴 때 정말 뭐랄까 얼굴을 성형하기 전에 더 이뻤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미노린하고 똑같았는데 용비씨 팬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방송 킬려나 봐. 잘 보고 저런 말에 속지 마세요. 일대일 이따 봐. 자꾸 김나랑 플러스 신나. 육종 너는 야 세금 안 낸다고 이 판물로 놀리다 말지. 당겨 조심해. 나 뒤에 내가 있다. 근데 저 성형하는 게 뭐예요? 자, 내 눈깔을 띄지 말고. 자, 은비는 티지만 소에 귀엽고 이쁘신 스타일, 우리 정진님 감사합니다. 자, 은비 언니는 실물로 보시면 그래요. 제가 캠퍼를 좀 안 받는 편이긴 해요. 밥 안 나고. 실제로 보신 분들은 조금 좋아를 하시는데, 자, 아직부터 머리부터 지금 머리 스타일 몰라요. 그래요.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머리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실. 지금도 이쁘지만, 하기 전에 더 이쁘다는 얘기죠. 그거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쁘다는 말인데. 그 성형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디 있다고는 안 했잖아요. 제가.
알겠어. 자연산. 더 그런 식으로 나오면요. 할 말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서로 까지 말죠. 알겠습니다. 자, 서로 안 까기로. 서로 까면 이제. 네, 우리는 자연산이잖아. 알잖아. 야, 됐어. 나를 벌써 말 다 해놓고 입술을 올렸어. 니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어차피 사람들은. 아, 그러네. 그래. 제가 입었어요. 아, 민효린, 티아나, 효민, 효민이가 누군지 모르겠어. 밥 가져와도 되나? 밥 안 왔대잖아. 집중 좀 하세요. 어, 저한테 왜 자꾸 썽을 해요? 남, 여기 시청자분들 보면 제가 무슨 죄진 줄 알아요. 뭐라고요? 아, 그러면은 우리 강원대 막내가 이쁘면 추천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그래,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절절 하시면 감사하고요. 오빠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꾹꾹. 너무 재밌으세요. 저희 방송 재밌습니다. 여대님 방송이에요. 여대님 방송 참 재밌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 오늘 이렇게 노가리 방송 재미있으신가요? 이제 이게 끝나고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같이 숙소 생활하면서 70명 이제 될 것 같아. 두 분만 더 오시면 70분 되시는 듯? 아, 받았다. 답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답이 왔어요. 절병님 오늘 출근 잘하시고요. 아, 절병 출근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답을 한 번도 없지 않아요. 그 감이죠, 감. 사람이 살면서 감이라는 게 생기죠. 잘 갔다 와요. 은변이 봐요. 말하면 좋네요. 좋은 건가요? 그러면요, 그 이거 아프리카 하시는 BJ분들은 다 음악을 없이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리카 일주일하다 때려쳤다고. 아니, 그러니까 음악을 틀면 안 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님이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 왜 먹튀해요? 그거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지금 여는지 모르잖아. 앞에 지금 여는. 아,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아,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음악을 틀면 안 되는 거군요. 구금이 없어요. 아니, 여기까지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개인적인 거라서 말하지, 안 나는 게 좋아요. 그렇구나. 유튜브 근데서. 구금이 없습니다. 중간 연장해요. 아, 네, 맞아. 제가 팬리그로 원이라는 분이에요. 예. 얼마 전에. 저 팬그룹 했던. 500만원으로 저희 방송 중 테러하셨던 그분입니다. 맞아. 제가 500만원으로 비싸게, 150만원짜리 싸게 나갔어요. 사실은 여기 테니스센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동생이에요. 돈 따고. 얜 좀 쳐맞아야 돼. 정신을 못 차려. 은비 씨 동생이에요, 친여동생. 친여동생 그런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저 기분 굉장히 안 좋아요. 기분 나빠요? 그럼요. 사촌 동생으로 하겠습니다. 네, 돈 다 회수해서 은행 돈 다 뺏어갔어요. 네, 개 탄 거 이렇게 주고 있다가, 돈벼락만 한번 맞아봤어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작품 나오지 않았어요. 정지오빠 100개를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일장이 아니야. 개인장 아니야. 여기다 놔야 되는데. 아, 여기. 아, 나. 이 캠을 어떻게. 여기까지. 캠을 내려. 캠을 내려. 확대가 안 되나? 확대 제가 해드릴게요. 내려오세요. 여기서 먹으면 내려오세요. 동생이 확대 드릴게요. 주문이야. 제가 왕년에 또 난리당 됐죠? 아니. 일단 먹으면서 할게요. 근데 섬에서는 먹던 떡볶이 안 버리셨어. 그런 거 말씀하면 안 돼요. 여기 계란말이 되게 참신하다. 보여주세요. 계란말이가요. 토실토실해. 토실토실하게. 어머, 나 뜨거워. 언니는 착각이에요. 제 얼굴 착해. 착해요. 잠깐만요, 우리. 네, 알겠습니다. 강진님 맛있게 잘 먹을게요. 동시빈님, 아까 우리 한 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잠시만요, 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너무 참았어. 다른 데 먹을 거.
너무 밝아서 음식이 잘 안 보여. 다들 맛있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말씀 하세요. 합장 것 더 하라고? 잠깐만요. 뜨거워. 이러면 되나? 잘 보이나요? 너무 밝아서 안 보이죠? 이거를 어떻게 할까? 아니 냅둬. 내가 한 대로. 내가 제일 했단 말이야. 너무 밝아서 안 보이지? 내 배도 안 보이지? 안 보여도 된대요. 밥 앞에 시청자는 버려졌다. 조명 좀 너무 밝아요. 현실적인. 지금 음식 앞에 역시 사람이 오욕 중에 가장 섞여 있는 게 식탐이랑 잠자는 건데 지금 가장 원초적인 기본을 잘 지키시고 계시네요. 아 저는 네 안 먹어요. 저는 두 분 먹는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릅니다. 벌써 먹고 왔어요. 아까 새마을식당 가서 뭐지? 찍단겹살하고 걸레삼겹살 먹었어요. 이제 참치 김치찌개는 어떤 맛인지 맛좀 볼까요? 한번? 엊그제 갔던 음식당 참치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 확대 더해달래. 알았어. 잠시만요. 이동이 야식집은 맛있죠? 소름. 이런데 잘 안 먹을잖아. 응? 저거 보이스트 내리면 안 돼요. 어차피 전화 안 오니까. 아 그렇구나. 네. 이거를 지우고. 네. 어 나왔네. 어 계란말이 너무 맛있게 보여요. 계란말이 단백질이 그렇게 많이 돼요. 그 뭐냐 그 백종원이 그거 운영하는 그 고깃집 있잖아요. 거기 새로운 운영 메뉴인데 그 삼겹살을 걸레처럼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조각 이렇게 막 칼집을 내서 걸레 삼겹살이었어요. 어, 나 걸레 삼겹살 먹었잖아. 자, 제가 메뉴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지금 보이시는 거는, 자, 이 동그라미 친 거는 참치 김치찌개. 이거는 참치 김치찌개. 그 다음에 이거는 뚝배기 불고기. 이건 불고기예요. 마우스를 쓰기 힘드네요. 세이퍼 가서 물 좀 떠와. 이건 계란말이. 세이퍼 가서 물 좀 떠오라고. 물. 물. 너 사람과 몇 년 살았니? 왜 사람만은 못해? 야 사람하고 5년을 살았으면 통화를 읽어야지. 전 불고기 계란. 이거는 김치찌개. 어머 글씨 너무 쓰기 힘들다. 물 없다 또 없대? 물은 셀프래. 저는 저 기본 반찬도 땡기네요. 님들 이거 좀 보세요. 식상하지 마시고. 먹을 때 복달아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 저 게스트로서 좀 역시 먹지 않네요. 저 먹방으로 안 바꿔야지. 아 제목. 다르네. 뭐라고 써야 돼?
언니 가려야 되죠. 아 그런데 방송 적용. 아깝네. 나 목이 걸렸어. 이게 뭐 구몬 식당이야? 이게 뭐였어? 대형 야식. 대형 야식. 실례지만 지금 진행하신 분은 일반 여성분 맞죠? 아, 아쉽게도 저도 일반 여자이고 싶다. 뜨거운 내 합방이 내 인형. 저는 여기 앉아있자. 술도 안 쉬고. 아니, 무슨 술도 안 쉬고 밥을 먹어. 물 마시듯이, 여기 물 있다. 이거 먹을래? 어, 그거 내가 먹던 거야. 어, 이거 먹어. 4차 브로커 느끼서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브로커님께서 100개를 또 너무 고마워요. 브로커 오빠 너무 고마워요. 100개 감사해요. 100개 줬잖아. 빨리 했으면 뭐라고. 어, 먹고 있잖아. 야 진짜 끝났다. 언니 100개 주셨어. 브로커님께서. 아 브로커 4차 브로커님? 어 브로커님께서 100개를 너무 감사합니다. 100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백기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거 한 젓가락 드리고 싶네요. 진짜. 그러니까. 먹어. 응? 막 리액션으로 뭐 해주고 싶은데. 밥풀이 걸려가지고 말하면 학동님 들어오셨어요. 학동이 안 떠도 다시 왔네. 학동님 다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은비씨 텃밭에 물병 던지는 것도 예쁘네요. 어, 절경님 옆침을 뭘 던졌어? 안경 안 끼셨나봐. 예쁜데 뭐 운전대로 더워 죽겠다. 문 열라고? 저 아저씨 밥 먹으면서 시키는 겁나게 많아. 은비씨 해 떴다. 정말 맛있다 근데. 은비님 먹는 거 앞에서 까칠하시네요. 아니 근데 왜 진행을 안 해요? 먹고 있잖아. 우리 밥 먹을 때 먹는 것만 해요? 아니 밥 먹을 때는 밥 먹어야죠. 아 얘기 안 하고? 예. 왜 이렇게 막 이거 맛이 어떻고 이거 평가하지 않아? 맛있어. 예쁘게 했네. 아 그래? 사실은 소통하고 싶은데 글씨가 안 보여요. 이거 글씨 어떻게 언니? 응? 컨트롤 C 눌러서 마우스를 올리면은 아, 제가 찾아. 저 이거 할 줄 알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아, 이제 잘 보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됐어? 좋아? 감사합니다. 어, 눈칭주기님 오셨구나. 결정해주신다, 안녕하세요. 자, 오신 분들 너무 반갑고요. 자, 오신 분들 감사하고요. 추첨 질척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오신 분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추첨 질척 한 번씩 꼭꼭 눌러주세요. 지금 80분 넘게 보고 계시는데 추첨 질척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지금 추첨, 자, 네, 오라버니들, 뭐, 언니들, 추천 한 번씩 불러주세요. 예, 원래 한국어 나 영현이야. 네, 여자님께서 먼저 잠깐 먼저 오셨어요. 아, 그거.
어머, 지 은빈님은 지 밥을 숨도 안 쉬고 드시네요. 배고프셨죠?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니까 배가 막 많이 고파요. 아, 지금 원주에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어떡해! 왜, 어머? 어, 저 하얀 옷, 아, 빨리, 빨리 노래 한거하지 않으면 얼룩져. 나도 그래서 옷 지금 하얀 거 얼룩졌어. 아, 이거 사랑해갖고 샀어. 얼룩진 거 괜찮아. 아, 그래? 이게 원주에 다 있는 것도 너무 심해. 맞아요. 정말 귀여워요. 사이트 포맨데. 사람하고 산 지 6년 됐는데 사람 말을 못해요. 저는 사람이랑 산 지 6년 됐는데 좀 사람 같지가 않니?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무슨 맛이에요? 참치 김치찌개나. 왜냐면 뭐. 불고기만 이건 잘 간다. 뭐가 제일 맛있어요? 참치 김치찌개가 맛있다. 계란말이 햄도 들어갔나 봐. 감으면 끝나겠지. 띄엄띄엄쯔띠. 나는 계란말이는 그냥 파만 들어가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햄맛은 느껴지지 않아. 학동님께서 언니 생일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셨네요 라고 하시네요. 생일날 뭐 하실 건가요? 아, 생일날 뚱띠하고 승연이 오실 건데 같이 그냥 합방할 거예요. 아, 생일날은 뚱띠님이랑 수민님이 오셔서 같이 합방하시는 걸로. 말하는 분 얼굴 보여주세요. 아, 제 얼굴이, 저 얼굴 비자가 안 돼요. 아니면 남친 없는 거예요? 남친 없고요. 다 여자끼리 모일 거예요. 여자 맞죠? 확실해요? 그 두 분들은 여자분들이세요. 전 여자예요. 아, 네. 남친이고. 전 좋아요. 그럼 이태원에 언제 내려오실 거예요? 한번 크게 챙겨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안 가요. 못 가? 이태원 언제 내려오실 거냐고 물어보네요. 이게 뭐 물도 없니? 갔다가도 또 다시 와야 돼요. 저희랑 노예계약 하셔서. 저 지금 다 뺏겼어. 여자분이 노예시 있어야지 가듯이 날개 옷을 찾아야 되는데 짐을 안 내줘. 여자분이 남친 빨리 만드시래요. 어, 내려. 여러분이 남자친구인데 어떻게 남친을 만드나요? 남친 만들면 방송 그만두란 얘기죠. 내가 왔다 갔다 하냐. 어, 맛있다. 엄마 다 냉겼어. 또 뭘 싹쓸이 할 거잖아. 어? 그것도 싹쓸이 할 거잖아. 그 꼰대 먹은 나는 외롭다는. 이렇게 고무 옆에 다 있다. 깊이. 고무가 같이 식당인 것 같아. 오늘 눈이 되게 손해보여요. 어딜 봤어? 근데 눈이 캠에서 눈 손해보여. 맛있다. 이 집도 맛있네요. 이 동네 그냥 야식이 다 맛있어. 뭐 분통 드시는 거 아니야? 자요. 아, 이거 일단 먹고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 배고파. 원주 택지도 아니라 여기 단계동이야. 언니 감기 입히는 거 보인대요. 네 얼굴 봐서 니코틴 땡겨서 그래. 담배 안 타요 그리고. 아, 지금 모기 때문에 폐계. 모기향 피운 거예요. 담배향이 아닙니다. 담배가 뭐야 도대체. 피부 좋은 거 안 보셨어요? 언니 담배 안 피워요 우리.
마스크 왜 코에이냐면요. 제가 코관계에 걸려서. 다들 배고프시겠다. 아침 식사하실 시간인데. 맞다. 아침 못 먹고 좀 출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쵸? 빈속에 가시면 속 다 가리니까 우유라도 한 잔 드셔요. 편의점에서 파스텔 우유 팔았으면 좋겠다. 파스텔 우유 너무 맛있는데. 난 개인적으로 파스텔 우유 너무 좋아. 지금 시간 치킨을 어디서 시켜요, 학부님? 저분 주작이에요. 아, 좀 조작하신 거예요? 자, 들어오신 분들 추천이랑 질찹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추천 질찹을 눌러주시면 BJ한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90분이 들어와 계세요, 선생님. 출근하셔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방송들 다 보시나봐요. 지금 모바일로 82분이랑 PC로 8분 보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바로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 지금 확 빼놓아서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줄이면 화질 좋아지는데 이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삼시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어서 말을 할 수가 없다. 저 방금 방귀 뀌셨어요 혹시? 방귀 소리 들렸다는데? 안 꼈는데요? 안 꼈대요. 조명이 너무 밝다고 조명 좀 줄여달래요. 라인 세팅이요. 이렇게 조명이 조절이 네. 안 돼요. 은빈님이 조명 지 거라고 건들지 말래요. 제가 예전에 조명 없이 방송할 때 서럽을 알기 때문에. 그 내가 서럽을 때 안 썼잖아 언니가. 아니 근데 없어도 괜찮았어. 그때 잘 됐어. 근데 어쨌든 선물 받은 거잖아. 선물 받은 건 써먹으려고 하는 거지. 냅둬 냅둬. 그러면 어쩜 이렇게 지금 포샷을 보고 이쁘구만. 머리 뻑 캐스터 같구만.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햇빛이 있으면은 다 꺼봐. 이 햇빛 조명 이쁜거 조명 양쪽 거 다 꺼봐. 이거 어떻게 꺼? 거기 스위치 있잖아. 저 그거 쟤도 꺼봐.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켜. 뭔지 악한 애한테. 아 그냥 꺼봐. 꺼봐. 어떻게 나나 보게. 꺼봐. 이렇게 나면 나 어둡다니까 여기가. 켜긴 해야 돼. 그렇대요. 배불러. 엄마 다 먹었어? 아니야. 오히려 어두운 게 자연스럽고 좋대. 아니 제가 비싼 조명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좀 써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조명 껐더니 열 분이 나갔어. 오빠 여대님 의문에 아니 이거 일단 여캠 스타일을 한 것 같은 거 맞춘 것 같은데. 여캠 스타일 맞췄어요 제가. 제 사실 롤모델이 BJ 이은님이기 때문에 약간 그분 스타일을 하면 좀 이은 기영님? 그렇죠. 이은 진심을 좀 팬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분 스타일 따라한다고 좀 많이 맞췄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잘하는 거. 그렇죠. 제가 그분 스타일로 잘하는데. 그분처럼 하시려면 조명이 한 6개가 더 필요해요. 괜찮아요. 전 2개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얼굴 없어지지 않을까요? 조명을 네. 6개를 다 켜고 나서 밝기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거야.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톤이 맞춰지면서 꽂아지겠죠. 전기세 엄청 나오겠다. 배부르네요. 일단
재진의 그분은 전기세를 거꾸로 나오고 싶어요. 그분은 꼽겠지만 전 파산 납니다. 일단 내가 불러서 일단 기분이 좋아졌어요. 지금 주무시겠네요? 잠이 와요, 지금. 안 죽자. 어머, 밥 한 공기 더 있어, 언니. 밥까지 못 먹겠어, 나는. 화질이 너무 안 좋아 보여. 맛있다. 계란말이가 너무 맛있었어. 커피 한 잔의 여유. 아침에 추운 계란말이만 몇 개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일단 커피 한 잔의 여유는 필요해요. 밥 먹고 나서.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커피를 팔잖아. 뭐라고? 일본은 계란말이 그거 팔잖아. 아침에. 근데 다들 잠수는 거 되게 신기하다. 배부르고 둘 다 죽고 너무 잠이 오네. 네. 아니 80명 있는데 다 잠수는 거 너무 신기한 거 같아. 주무시는 거야. 좋은 분들 지금 누구 계시죠? 아니 여태까지 잠수는 거 오늘 되게 조용한 거 같아. 내가 여기서 30분이 채팅을 치면 내가 마스크를 벗을게. 관심 없어. 그러네. 기다려봐. 또 원래 5초 느리잖아. 월천 만나님께서 한개 감사합니다. 아니 한 분이라고 하는 거야. 아, 한 분이라고 보는 거야. 월천 만나님께서 2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천 만나님께서 3개 또 고마워요. 안녕님이 월천님께서 내게 너무 고마워요. 한 말이 안 주셔 이제. 짧풍해 이제. 월천님께서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월천님께서 열한 개 고마워요. 원래 욱하다 열을 때는 너무 무서워. 미래 회장님 같지. 어 갑자기 막 마스크 벗는다니까 채팅창이 활발해졌어요. 님들. 그래봐야 열 몇 분이에요. 아 네 죄송해요. 근데 혼자 있을 때 두 분밖에 없잖아요. 이 그래봐야 그냥 한 열하고 패티팅 샀나? 콜라 너무 배불러. 자, 님들. 어? 너무 배불러요. 근데 정리해주세요. 30분 반도 안 됐습니다. 반도 안 됐네요. 동지 오빠! 우리 미래 회장님 왔어. 어머, 상추가 빨리 터져요. 어머, 우리 동지 오빠! 우리 미래 회장님!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기상에서 올립니다. 회장님, 안녕히 주무셨는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 우리 미래 회장님 오셨어. 우리 돌쇠님만 보면 힘이 불끈불끈 솟아요. 잠이 오다가도 우리 미래 회장님이시니까 그리고 예쁘게 치워서 방송에는 무슨 보여드릴게요. 볼때 없다 계속해서 선물해드릴게요. 광고 상담하세요. 엄지네가 아니라 대형이 아직 방제를 또 바꿔야겠네. 아직 뒤에 것만 떼주네요. 네, 그렇게. 다시 왔죠? 아니야? 아직 안 잤는데요? 저 나름 방송 잘했거든요. 그럼 먹방에서 뭐해? 토크캠 방을 바꿔야? 상자 끌어주니 티슈가 없네요. 지었어요. 1초? 어머, 나 물티슈가 됐어. 나는 이제 내려가야겠다. 배불러. 30분이 다 안 찼잖아? 어? 30분이 다 안 됐으니까 난 꺼져야겠어. 가서 자, 그냥. 어?
안 보이지? 아니, 저 상상 중 여성스러운 모습도 못해요. 회장님, 미래 회장님. 아, 침상 차렸다. 식사하세요. 자, 다 닦았어. 위로 올려주세요. 어, 나 너무 배부른데? 그렇게 먹었는데 배가 불러서 숨도 안 쉬고 먹었는데. 너무 위로 올려놨다. 아, 힘들어. 어, 너무 열심히 먹었더니 너무 힘드네요, 진짜. 자, 야식 다 했잖아. 다 먹었잖아, 우리. 자, 우리. 키 엄청 크시다. 저 170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천장이 낮아요. 독층인데 천장이 낮아요. 저 키가 165밖에 안 되는데 이게 천장이 낮아서 그래요. 저 사실 157이에요. 밥 먹고 나니까 늙었어. 아, 힘들어요. 밥 먹고서 이렇게 뭐 하는 거 자체가 힘든데. 나는 저 사자 브로커는 약간 정다른 것 같아. 원래 제가 이렇게 먹고서 방송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좀 배가 고팠어요, 사실. 브로커는 사랑이야. 브로커 오빠 고마워요 오늘. 함께. 어, 우리 돌쇠 회장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 회장님 최고. 미래 회장님. 전 여자입니다. 아, 브로커 오빠도 여러분께 너무 고마워요. 저기 함께요. 해가기 이름 귀요미. 감사합니다. 고맙다빠. 해가기 귀여워. 고마워요. 네, 아침에 방송해요. 원래 아침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요새 여자님께서. 아, 숨을 못 쉬겠어요. 배불러서. 고맙다빠. 또 11개를 오늘 왜 이렇게 이뻐해줘요? 밤에는 제가 여기 어디 이 원주에서 어, 부업차 여기 원주에 좀 와 있어가지고요. 퇴근하고 방송 킨 거고요. 바닥에 밥을 쪘나.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아, 오, 116개. 아주 엄청난 미인이세요. 언니 마스크 거꾸로 쓴 거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언니 강아지 서울에 아는 언니한테 맡기고 왔어요. 저 뒤집을게요. 네, 결국 안 벗었습니다. 36을 채팅을 안 썼잖아. 근데 다리 진짜 짧게 나온다, 카메라 각도가. 아, 여기서 이게 아까... 원래 이렇게 잡으면 각도가 약간 이렇게 요 정도 해야지 키 비율이 이쁘게 나오는 거야. 아까 이렇게 해갖고 나도 쇼다리도 나왔어. 꼭 비율 안 좋은 사람들이 카메라 탓하죠. 저는 아무렇게나도 비율이 괜찮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이제 배가 너무 부르고요. 아, 배불러서 근데 힘이 다 빠졌어, 사실. 사실 아까 배고플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헝그리 정신. 그러니까. 뭘 먹으니까. 배불러서 몸이 따뜻하니까 잠이 와. 피곤해요. 알바를 지금 딸리잖아요. 아니, 나 그거보다. 느끼셨죠? 아니, 원래는 약간 좀 주거니 바꿔니까 대강이 되는데, 사실 뭐가 하나가 계속 좀 제가 좀, 뭐랄까. 상황이 바뀌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조금 대처 능력이 좀 떨어져요. 이 이후부터의 저희 스케줄을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먹방 끝났고요. 이제 밑에 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에 룸메이트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분 잠 깨실까봐 코를 많이 보시고 있으면은 좀 시끄러워도 괜찮은데 그분이 코를 안 골면 깊은 잠이 안 빠지신 거거든요. 맞아. 어저께 그분 코 고는 소리에 깼어요. 제가. 그래갖고 한 2시간 반 자다 깼나? 화장을 이때 밑에 가서 지우고요. 후레쉬를 비춰갖고 불도 못 켜요. 저분 깰까봐. 끼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가요? 지금 개판이죠. 지금 해외 조선 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 나라 시국이죠. 12월 2일 날 한번 기다려봐야죠. 자, 실장원이 꼭 오라요? 아, 실장원이 말고. 실장원이 말고요. 저분도 그렇지만 또 오는 사람이 저희 룸메이트예요.
안 자고 있네요. 자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 듣고 계셨나봐. 그러니까. 어떡하지? 내 용심을. 어쩐지 코를 안 골더라고요. 코를 안 골면 안 자고 있는 거죠. 잠꼬 자는 줄 알았더니 안 주무신 거네요. 저분 코 왜 가린 거야? 못생겼거든요. 정답! 코가 조금 약간 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조금 많이 힘들어요. 절대로 코 신경하지 마세요. 왜 그래? 내가 나를 주실래? 마스크 낀 거야? 마음이 있네. 아, 그렇지. 잠시만요. 여기 나오시면 안 되는 분이 잠깐 나오셔가지고. 네. 태국에 트레인 친구 있는데 가서도 그래요. 꼭 자랑해 주세요. 태국에 트레인 친구 있는데 가서도 방송 좀 잘. 컬레카. 아, 콕콕카. 코타이 코타이. 어, 나 우리 방송 게스트로 나오셨던 태국 왕자님도 뵈야 되는데. 태국 왕자님도 그죠? 어, 태국 잘 가시는 분, 한국 분이신데 그분 룸메이트가 그렇게 잘 생기셨다고. 27살이라고 그 남자분께서. 내가 만나볼게요. 저 일단은 내가 만나. 그리고 사진 봤는데. 저 일단은 정말 연예인 얼굴을 갖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닉네임이 뭐죠? 응? 닉네임이 뭐죠? 제 방송에는 태국 왕자님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동생분은 제 방송을 안 들어오세요. 태국 왕자님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면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세요. 태국 왕자님 오늘 가면 보실게요. 그 집으로 찾아가려고 했죠. 이번에 전주에서 이사하셨거든요. 역삼역으로. 어, 또 강남에 또 물 좋은 데로 가셨네요. 아, 태국 왕자님 저랑 그냥 안 인사하셔서 방송 안 오셔도 그냥 연락하고 지내요. 그분 지금 신부감 찾고 있어요. 장가 간다고. 나 어때? 여자분 찾으신대요. 나 여자네요. 얘기는 못났지만. 어, 배불러. 어, 너무 배불러. 그제 24살이 나 좋아하는데 부담스러움. 거짓말하지 마세요. 태국 왕자님 동생인데 신동생은 아니고 한번 보고 싶네요. 어, 사진 봤는데 진짜 잘생겼어요. 저하고 약간 보는 눈이 비슷하죠? 남자 보는 눈이. 우리 남자 보는 눈 그렇죠. 똑같아갖고 셋이서 이렇게 만나갖고 남자 한 명 딱 있으면은 살짝하게 정말 대가리 뜯고 싸울 것 같아요. 정말. 아 진짜 우리 둘 셋 다 비슷해? 너 꼬미남 좋아해? 나 아니 얘는 남자야. 어? 나 이쁜 남자 좋아해. 그러니까 딱 싸운 것 같지. 남자는 어떠실까요? 마음은 여자인데. 근데 우리 그렇게 싸워갖고 남자가 아예 도망갈 것 같아. 저는 그냥 양보해요. 그래갖고 남자 양보하지 뭐 언니들한테. 착한 척 떤다. 아 배불러. 저는 여자가 좋을 때도 있어. 왜? 아 실제로 보면 더 이뻐요. 민현이보다. 나는 그렇게 잘난 표정으로 실제로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머 세상에 민효린 딸기가 감히 이러면서 저 양성이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한글을 듣고 한글을 흘렸으면 좋겠는데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어, 지금 성소수자 토크 아닙니다. 그렇죠. 19분 토크 안 되고요. 지금은 아침 노가리 방송. 노가리 방송입니다. 저희가 지금 밥 먹어서 지금 기운이 딸리긴 하는데 우리 좀 즐겁고 행복한 대화했으면 좋겠다. 좀 웃을 수 있는 오늘 하루 힘낼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좋아합니다. 신경 쓰그 안 쓰셔도 되는데 그 눈들이 어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 정말로 관심 있는 저 계속해요. 자 계속하는 거 원하신다 계속해서 민혈을 타자 쳐주시면 돼요. 이게 5초 정도 느리죠? 가한대폰 귀여우신데요? 네, 그러면 정신사나워요. 그래. 아니 그러면 삐져서 안 하니까 귀엽다, 예쁘다, 민효린 이런 단어들만 딱딱딱 쳐주시면 자 요새는 여자님 방송만 기다립니다. 우리 동동님은 네, 감사합니다. 동치민님 정말 별풍카 사셨나요? 별풍카가 뭐죠? 별풍카가 뭐죠? 기기문인가? 별풍카가 뭐죠? 제이퍼 계단으로
자, 이번에 밀면 안 돼요. 저 이번에 들어가면 햇빛 못 봐요. 지금. 정가가 많아서. 정가가 많아서 이번에 밀면 안 돼요. 어, 제이코 진짜 카메라 더 잘 받는 거 봐. 햇빛 못 봐요. 제이코 꽃, 제이코 가려야지, 여기. 어머. 뭐 성기 노출되면 그렇죠, 성기 노출되면 거기를 왜 잡아? 가렸어 언니. 그 가린 거야? 그게 잡은 거지. 어? 걔 이름이 데이코. 데이코입니다. 저기 늑대 같이 생겼잖아. 그 뭐지? 그 영화 있잖아. 트와일라이트. 어, 트와일라이트 나오는 그 늑대 그 주인공이 팬이라서 이거 제이콥이라고 지었어요. 이거 누가 동네? 너랑 닮았어 근데. 제이콥하고. 어? 베이컨이 아니고 제이콥이에요. 제이콥. 우리 모찌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진짜 모찌가 뭐야? 강아지? 나는 고양이를 키우다 고양이가 죽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동물을 안 키웠는데. 나도 옛날에 그래서 안 키우다가 이번에 키워보는 거야. 제이콥. 좋아. 맛있어. 뽀뽀. 제이콥. 말도 잘 들어요. 얘 충농증 있니? 아니 뚱뚱이 살쪄서 그래. 아... 제이콥한테 모찌가 겁먹을 것 같아요. 전 이번에 메시지 아, 제 너무 집이 크신가 봐요. 집이 혹시 뭐 전원주택이세요? 자, 모찌도 오나요 먼저? 아, 다음에 올 때 데리고 오시나요? 네, 데리고 오래. 어째냐 우리 방에서. 얘가 자꾸 데리고 오래요. 지금 지방에서 재운다고. 나 개를 좋아합니다. 나 개 키우고 싶은데 은규 언니가 못 키우게 해요. 저는 사실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이번에 키우다가 너무 정든 고양이가 죽고 나서 더 그게 심해진 것 같아요. 저 원래는 뭐 동물을 키우다가 동물이 죽으면 우울증 걸리. 그렇죠. 근데 또 제가 그래서... 키우던 고양이는 또 제가 우울증 걸려서 또 많은 힘이 됐던 애긴데 또 잘못돼가지고 많이 울었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동물을 안 키우고 싶어요, 사실. 참 너무 우울한 얘기 말고 좀 즐거운 대화 없나요? 우리 아침부터 너무 축축 처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영 하트님 안녕하세요. 호주 언니도 오셨고 태우팬님도 오셨고. 우리 그런 거 방송하는데 힘내게 엇바 전화번호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꿀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밥 먹어서 앉았어요. 자 현재 120개 돼. 120개. 추천 한 번씩만.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8시 4분인데 8시 10분에 방송을 그래요. 아쉽지만 200개 채우기 글렀고. 자, 은빈님은 밤에 혼자서 흥건탐험 할 수 있는데 겁이 없기 때문에 흥건탐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굳이 가진 않아요. 옛날에 우리 제주도에서 공동묘지 갔는데 밤에 오줌 매겼다고 공동묘지 한가운데서 내려오고 대단하더라고요. 겁이 없으시구나. 저는 사실 겁이 없는 편이에요. 사실 이거 뽀샵기는 화질 왜 이래요? 왜 이쁘기만 한데? 이런 거 언니 시청자들이 안 좋아해. 너무 하얗다고. 근데 또 내가 좋아해. 근데 이거 언니 방송이 아니야. 아 그러네. 자꾸 언니 방송을 언니 위주로 하면 안 돼. 근데 나도 이게 좋은데. 그쵸. 내 방송이 너무 칙칙하게 나왔다 보니까. 저하고 좀 비슷한 말이 있었나봐요. 이게 역캠 같아가구나. 너무 좋아 진짜. 잡티 아예 안 나오고 너무 근데 이거 세팅 제가 해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하지? 잘 되면 좋다. 안 되면은 낭타. 아니요 이거 제가 해드린 맞잖아. 조명을 너무 밝게 하셨잖아 이분들이. 괜찮아요. 그 조명을 참 저런 조절하는 게 있지 않았어요? 제 건 있는데 언니 이건 없어. 근데 룩스패드를 사지 왜 이걸 사셨어? 아, 저 선물 받은 거예요. 아, 공짜로? 네, 룩스패드보다 싸니까. 아... 룩스패드 비싸요. 그거는 두 개에 20만 원 빼니까. 돈도 잘 버시는데 그 정도 써야 이거 제 게 아니에요. 저는 집에 있어요, 룩스패드가. 식사 방금 했습니다. 밥 먹고서 지금 저 말이 안 나오고 있어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오고 있어요. 아, 룩스패드 갖고 올까? 아, 배불러. 나도 배불러. 제가 4분 이따 방송할게요. 네. 회색 대신은 뭐죠? 나만 하는 건가 봐. 회색 돼지. 난 뭔 뜻인 거지? 나만 하는 건가? 나보고 지금 회색 돼지라고. 자, 방송해야지.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뭔가 이렇게
우리가 원래 멘트를 주고받고 할 때 참 재미있는 말들이 좀 많았고 좀 재미있는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뭔가 밥 먹고 먹어가면서 힘도 빠지고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뭔가 이렇게 팬분들이 참여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회색 돼지 제가 키우는 거 나만 하는 거잖아. 아 네가 듣고 나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웃기잖아. 뭔가요 오늘 좀 브라만색 느낌이야. 그쵸? 우리 여자님? 공감하시나요? 사실은 졸려서 제가 말이 안 나오고 있었잖아. 이래서 자다 깨서 한 건데 자다 깨면 또 쌩얼을 부셔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 보니까 화장을 안 지우고 일단 참아봤는데 이제 들릴 것 같고 일단 자고서 잠 깨서 이제 이따가 저 이제 모바일 방송으로 조곤조곤 하겠습니다. 아 분양한다. 아 괜찮습니다. 환불 안 돼요. 저 분양은 되는데 환불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아, 배불러. 자, 마지막으로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꿀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덟 분께서 더 추천을 주셨어요. 영정열차님 감사합니다. 어머, 미남님 계셨구나. 우리 꼬미님도 계셨고. 감사합니다. 미남님께서 이쁜이래. 감사합니다. 오늘의 최고의 별풍선. 감사합니다. 자, 너무 감사합니다, 미남님. 감사합니다, 미남님. 우리 송이 씨가 지금 코를 골면서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눈탱중이었는데 방송을 참여를 못해요. 네? 아 눈탱하다 걸려서 또신 거구나. 자주 불러드려야 됐어. 내일부터 들어온다. 미남님 바로 호명해드릴게요. 누가 들어오셨는지 한번 이제 슬쩍 볼까요? 자, 이분만 빡세게 놀까? 저희 그런 거 좋아합니다. 빡세게 노는 거. 자, 다시 한번 호명할까, 일단 한번, 아무나 오는. 자, 그럼 5분 연장, 자, 10분 연장해드려요. 자, 우리 별이님 계세요! 별이님! 미남님 5개. 5분 연장 감사합니다. 자, 우리 별이님 계세요. 별이님 안녕하세요. 자, 반응 없고요. 일단 버립시다. 자, 일단. 별이님은 버리는 걸로. 자, 우리 살짝 부르고, 엄마 아직도 계시네요. 엄마 안 가셨구나. 엄마 안 가셨구나. 간줄 알았어요. 진짜 오래 지키시네요. 아이고, 우리 살짝 부르고 오빠가 또 너무 조용하니까 나 간줄 알았어, 세상에. 아니, 원래 드리려고 했어. 아이, 나는 그분이 좋아, 살짝 부르고님. 일단은 살짝 부르고님도 버리는 걸로. 감사합니다, 미남님. 일단 데리고 없으면 우리 버립시다. 저 원천 만났네. 아직까지 계세요. 어머 완전 낫나 오빠 웬일이야 간주해봤잖아. 저분 방송 꺼야지 주무시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말들 없어? 모르겠어 오늘따라. 밥 먹어서 배불러서 말이 안 나와. 먹방은 진짜. 아니 오늘따라 뭔가 말도 없고 집중도 안 되고 약간 그래요 방송이. 제가 그래서 좀 늦게 시키고 싶었는데 일찍 시켜가지고 다 먹었더니 배 터져 죽겠어요. 완전 낫나네. 어머 내가 후배했잖아. 일단 받을 거 받았으니까 일단 다음 분 호명합시다. 자 우리 돌쌤 아직 계세요. 돌쌤 미래 회장님 감사합니다. 자 미래 회장님 자 우리 돌쌤 우리 미래 회장님 아직 계시네요. 사랑합니다. 주무시나봐요. 은비 코나님도 아직 계시고 자 은비 코나님 은비 코나님은 90개가 남았는데 90개를 마저 안 쏘시네. 월천 난나님은 방종하기 전에 먼저 항상 나가시거든요. 방종이 앞두고 바로 나가세요. 난나님은 원래 그 출근 시간에. 알겠습니다. 다 들려요. 은비 코나님이 저기 계시네요. 캐캐캐 복귀하세요. 복귀하고 싶은데 복귀가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아니 어저께 복귀하셨었던 것 같은데 망했어요. 이제 망할 대로 망하고 망하다 보니까 오는 사람도 없고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망할 대로 말해 먹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본인 방송에서는 그랬죠. 되게... 둘이 놀았죠 우리 코난이라고. 아 둘이 계셨구나 어저께. 어저께 둘이서 막 수다 틀고 놀았죠 밤새도록. 막내분은 이쁜 척이라도 좀 할 줄 알았더니
동상처럼 아, 그건 안 되겠다. 도움이 되는 것 같나요? 그냥 혼자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소중한 자료로 잘 쓰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은비님도 잘 이렇게 홍보가 되고 이렇게 돼서 되게 우리끼리 이 스윗스끼리 방송 많이 해서 많이 하면서 이렇게 우리끼리도 이렇게 트랜스들끼리 절친 노 저는 사실 절친하게 잘 지내는 거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사실 독구다이에 강하고요. 다음 다이다이에 강해요. 근데 좀 여러 명이 있다 하면은 좀 약해져요. 제가 조금 뭐랄까 이렇게 좀 다이다이 전에 강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안 그래요. 부탁도 안 했는데 이렇게 게스트로 나와 주셔가지고 방송을 말아먹어 주시고 왜 내가 말아먹었어? 그렇죠. 저는 좀 다이다이 전에 좀 강해요. 다이다이 그리고 이제 다이다이 이런 식의 다이다이 강하고 조금 여러 명 있다면 조금 못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옛날에 시간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둘만 나와도 이쁜 애가 이렇게 딱 나오면 한 800명까지 가거든요. 진짜 시간대가 아침 방송이라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하늘에 사랑받지 못하는 미모인 점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요. 이 미모면 800명까지 갈 수 있었는데 은비씨가 다 망쳤네요. 그러니까요. 제 얼굴이 좀 망쳤네요. 지금 라인라인 밑으로 다 번져가지고 다크서클처럼 돼 있어가지고 사실 피곤해요. 속상해요. 화장 언제 지웠는지 저만 안 지우고 다 지워버렸어요. 그렇죠. 팬더죠. 지금 다크서클 보이시나요? 아직요? 피부가 하얘갖고도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쪽에. 은비 언니도 우리 코나님 너무 당연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부끄럽다 해. 저기 그 코나님은 동맥였니? 코나님 동맥였나 봐. 뭐 선물 주신 건가 봐. 상품권 주신 거 아니야 아까? 제가 생일 선물에 조금 5만 원짜리 모자 하나 사서 보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답 싸시는 거구나. 그 답 싸시는 거구나. 원래 이렇게 팬덕이 안 하시나요 다들? 만나 오빠 정말 멋진 분이시고요. 저만 쓰레기인가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응? 여캠 화사하네요. 그렇죠. 딴 데서 볼 수 없는 장난들이. 여캠 버전. 여캠 버전이에요. 이나님 안녕. 반가워요. 저도 빨리 이 조명 사야겠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말고 그거 내가 추천해주는 조명 사.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룩패드 사야지. 이게 룩패드 말고 룩패드 말고 언니 이거 좀 싼 거 있어. 아니 그거. 내가 룩패드를 산다고 샀는데 룩패드 조명은 안 하고 대가리만 왔거든. 왜? 잘못 썼어. 조명 대만 있고 조명이 없는 거야. 반사판이 없는 거야. 그거 내가 가서 설정해줄게. 서울 온다고? 어? 아니 온다고? 가 나중에 가고 해줄게. 아, 근데 네. 여기서 항상 너 쉬면 나 오고 나 가면 너 일 나가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아 너 참 1월 달에 수술한다고 했지. 뭐 한다고 그랬지? 일단 저 코수술하고요. 광대뼈도 좀 썰고 앞턱도 좀 썰고 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아니에요. 안 했어요? 네. 원래 코 했어요. 아, 코는 아니 그러니까 얼굴형 얼굴 광대 했어요. 광대만? 네. 턱은 안 했고? 턱도 했어요. 그 딴 건 또 뭐예요? 눈, 코? 코, 광대, 여기 턱 세 군데만 했어요. 턱하고 턱, 광대, 코, 눈 안 한 거고? 네. 원래 눈이 이뻤구나. 그래서 여기를 입으려고 이번에는. 어디를? 이게 좀 길어서 이렇게 짧게 만들어보려고. 어려 보여. 여자님 어디 하셨죠? 얼굴이요. 한 군데 하셨네요. 혹시 두 군데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얼굴 한 번, 얼굴 한 번 이렇게? 아니요. 그렇게 따지면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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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죠. 아, 네 군데 하셨네요. 그러면 어디 하셨어요? 저는 안 했어요. 자연산입니다. 양심이 좋아요. 저는 제목에 칼을 들어도 자연산입니다. 네. 이 얼굴 성형했다가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 하셨어요. 알고 있어. 자연산입니다, 여러분. 이건 일종의. 근데 어저께. 이분도 세 군데 하셨어요. 아, 그래요? 아, 세 군데밖에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좀 자연산이에요. 석고대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어저께 제가 막 이렇게. 아니, 그 알았어. 자연산하고. 자연산이라고. 내가 왜 목이 꺾였나요, 지금? 목이 꺾인 걸로 나왔나요? 아, 머리가 지금 대각선이라고 그래요.
머리가 좀 대각선이라 그래요. 저 자연산입니다. 저는 자연산이 제일 이쁘네요. 그래서 그런 말 매일 들어요. 그래도 어저께 안내가 이러더라고요. 왜 또 나를 공연을 시켜? 라고 하길래 내가 이렇게 그래도 막내가 제일 이쁘잖아 라고 했더니 은비 언니가 더 이쁘지 라고 하는 거야. 누가? 얘가. 그래서 내가 귀향을 했어. 얘 아니야 이러면서 맞아. 귀향을 했더니 아니 어머 언니 얘는 꼭 가만히 있는 나를 보고 넘어가더라. 은비 언니 되게 공연 잘하고 투맨십 아니 나는 라고, 솔직하게 투맨십 좋아요 라고 하길래 아니 그거는 그런데 네가 더 이쁘니까 그렇지 얘가 하면서 얘는 그 얘기 들으려고 꼭 나를 보고 그게 아니라 그렇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제 상황이 은비 언니가 전체를 이제 주도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주도하는 여자가 하는 게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하면 더 호응이 좋으니까 주도하고 있는 사람보다 주도하지 않는 사람이 쇼를 하는 게 그렇죠. 더 난데요. 주도하는 사람이 분위기를 띄워야지. 꼭 가만히 있는 저를 걸고 넘어가요. 저는 좀 아니 요즘 좀 안 하셨잖아요. 제가 많이 하고 알겠어요. 내일은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게 멈추지 않아요. 제가 하는 걸. 오늘은 참 멋있으시라고. 자, 지게 고장났다가 지고 던지는 거 봤죠? 네, 봤어. 내한테 시키지 마세요. 지게가 너무 작아갖고, 아니, 천장이 낮으니까. 반대하세요, 반대. 다 안 퍼졌어.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게요. 왜 이렇게 제 인생에 대해서 태클을 거세요? 태클이라면 질문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공격적이세요? 네 얼굴을 봐봐. 넌 참 공격적이야. 그 웃음이 나오잖아요. 어저께 제가, 아무튼, 공연 얘기, 서로 공연하기 싫어서 떠밀던 모습이었어요. 서로 이쁘다면서 이쁜 사람이 해야지라는 그. 아까 방금 그런 말에 느낌? 또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또 지금. 그냥 5분 연장했잖아요, 김호띠님. 아까 10분 연장한다고 해서 맞아. 1분 남았습니다. 추천 한 번만 주세요. 자. 어머, 재수없게 한 개만 더 누르면 140개가 돼서. 다 제가... 오빠를 추천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오빠, 여기 추천 돈 안 들고요. 이제 받으니까 추천 한 번씩 꾹꾹, 추천, 질찬. 이렇게 좀 투닥거려야지 또 대화가 이렇게. 원래는, 이런 게. 아, 가만히 있어봐. 추천 받아야 돼요. 추천 안 그렇게 쥐어 짜면 줄 것도 안 줘요. 어머, 네 분 주셨다. 나연장님, 꾸준님, 민장님, 김호띵, 기기모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오빠는 추천. 데리고 가, 김호띵님아. 데리고 가, 데리고 가, 그냥. 나 짊어지고 가. 나 데리고 가. 중간에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좀 데리고 가. 돈도 필요 없어. 진강님 비전 실수인데, 저 니만 막말 쩌시네요. 이분 차 BMW인데 할부 안 끝났으니까. 좀 데리고 가세요. 알아서 책임져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저씨들 진짜 막말 개짜네요. 중간품 미움받는데. 아니, 뭔가 이렇게 조금 사람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조금 차원이 다르다. 눈깔이. 그냥 대화 안 통해요. 눈깔이 그냥 팍스야, 그냥. 자, 일단은. 아무것도 몰라요. 포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음은 아무것도 몰라요. 공사 쳐도 돼요. 공사 칠 수 있으면 쳐보세요. 역공사 당하지 마시고. 우리 추천 150개까지만 갑시다. 네, 143개니까. 오빠가 추천 6개 남았어요. 저희가 일단은 역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안, 역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일단은 공사 치게끔 도와는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추천 6개만 도와주세요. 일단은 우리 기기모님이 설계하는 뭐니 공사 칠 수 있도록 설계를 도와드릴게요. 아, 여기서 기다려봐. 추천 6개 남았단 말이야. 저 오빠를 추천 6개만 불러주세요. 가만히 얘기하면 올라갈 거예요. 저분 나왔죠. 저분 럭키비디 티였나? 아시네요. 알면 됐어. 찌그러져. 알고 있거든. 여러분들 추천 6개 없나요? 추천 6개만 주세요. 이렇게 저희 팬분이로 오시자마자 저 이렇게 욕하기 바쁘세요. 자, 오빠는 추천 5개 남았어요. 5개 지금 인원수를 보세요. 쥐어 짜도 안 나와요. 좀 기다려봐야 돼요. 티안난데 이번에 바꿨어요. 이번에 은비로 필요한 은비로 바꿨습니다. 뽀뽀뽀뽀님 추천 안 주세요. 우리 뽀뽀뽀뽀님. 먹튀 억해함. 바꿔서 그냥 방송 안 하면 먹튀예요. 나 지금 혼자 나간 거 있는데. 진짜요? 열심히 할게요 하고서 받아놓고서 방송 안 하면 그게 먹튀예요.
만견아 있으면서 왜 안 했어요? 그거는 해야 된 그거니까 무슨 그냥 그거,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거 뭐야? 이거 저기 뭐니? 무슨 은행 가서 민남네 민남이야. 민남길 열한길을 너무 고마워요. 1덕이 1인 김영이. 민남님 감사합니다. 김영 고마워요. 내가 하니까 너무 안 귀여워요. 혼자 할 때는 그래도 귀여운 척 하면 다 봐주시고 했는데 지금 얘 때문에 내 귀요미 드립이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오빠. 가운데 여자는 귀여워. 여자님 한번 해주세요. 1덕이 1인 귀요미. 어머 진짜 1덕이 1인 귀요미. 1덕이 너무 숫자 4개 남았어요. 오라버니들 4개만 더 주세요. 그렇죠. 자체는 특이합니다. 우리 기기모님 꼭 좀 데려가 주면 작은 소망이 있고요. 환불은 안 돼요. 반품은 안 되고요. 자, 오빠가 추천 4개만, 저 추천 150개 찍거든요. 4분만 추천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너무 사랑하는 동생인데. 건들지 말 거죠. 알겠어요. 결국은 저 말을 내가 이제 부시장한다는 소리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언니랑 저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정말 저 32년 평생 자존심 하나 갖고 살고 있어요. 아, 저 가운데 분은 대한민국이 인정하신 여자분이세요. 그렇대요. 하도 물어보니까는 이것도 이제 좀 그래. 민아님은 오해세요. 저는 감사합니다. 저 일단 2등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잘. 감사합니다. 난 선배냐? 이 영광을 빚을 여전히 깎여. 고마워요. 자, 여기까지. 근데 오열이 좀 오바되신 것 같아요. 아, 일단 오늘 우리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미남님이 오늘 최고의 VIP신데 자꾸 인정해줘야죠. 네, 미남 회장님. 감사합니다. 자, 미남님 우리 미래 회장님 사랑합니다. 쭉쭉쭉쭉쭉쭉. 자꾸 저거 먹튀 왜 하냐고 그 오해세요. 먹튀가 아니고. 먹튀가 아니라 방송이 망했어요. 방송이 망했어요. 우리님 어서 오세요. 방송이 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송 못해요. 저 우리님 오셨어요. 반가워요. 사람이 안 들어와서 그만 두셨대요. 저 나가보겠습니다. 비록 중간에 켜는. 자, 우리 별이 오빠 안녕. 아니에요. 별이님 고마워요. 저도 사랑해요. 땡큐. 자, 그럼 의미로 추천 네 분만. 자, 이제 이렇게 쥐어 짰는데 주실 분이 없네요. 이 시간에는 이렇게 없어. 배급 시키면은 그걸 좀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안 주나 보다 방송하다가 정말 저 아니 너무 웃겨 졸려 죽겠는데 빨리 방송하고 있다 오후 방송 쉬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미남님은 오해하신 게 발포도 진짜 제일 예뻐요. 아, 나 너무 웃겼어. 목소리 너무 이상해. 어머, 두 분이 또 소뚱이님하고 우리 오빠 우리님이 와 계셨었네. 우리님 누구다? 우리님 감사합니다. 우리님 아까 내가 인사했잖아요. 아, 오라버니 오빠도 두 개 남았어요. 우리 뽀뽀뽀님을 저 춤만 추러 왔거든요. 저 부킹 안 해요. 뭐해. 자, 얼 눌렀어요. 안내 나는 사이였다. 저 쿠킹 안 해요. 저 춤만 추러 왔어요. 우리님 우리 이제 그럼 춤 한 판 쳐주세요. 춤 한 판 쳐주세요. 리액션 너무 안 하셨잖아요. 내가 자, 제가 일단은 춤 꼭 쳐야 되는 건가요? 자, 간단한 웨이브로 테크는 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거는 자, 벨소리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뭐 벨소리 맞춰 춤춰주셔야 돼? 아니 됐어요. 사양하죠. 이미 했어 지금. 기다려요. 이거 하는 것도 제대로 해봐. 말은 저렇게 해도 안 붙는 잠깐. 자, 안 붙는 팔아요. 안 붙는 팔아요. 안 붙는 팔아요.
저 못 봤어요. 저 안 보는 거라요. 나 다 했어, 이미. 왜 그랬어. 여기 마트 신분 사고. 네가 좀 쳐보고 나 했잖아. 제가 그렇게 유연하진 않아요, 솔직하게. 유연해 보이던데. 아, 그런가요? 그렇게 유연하진 않아요. 마우스 누르는 데를 좀 추천이 올라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마우스를 스크린을 했는데도 안 올라갔었네요. 자, 한 번은 뭐죠? 삐지까는 좀 뭐야? 삐지가 뭐야? 아, 나 너무 웃겨. 제가 요즘에 춤을 너무 파워있게 쳐서 팔이 빠질 것 같아서. 어떻게 저번에 저하고 방송하실 때 윈드밀 한번 가셨잖아. 그거 하다가 지금 어깨 빠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윈드밀 다시 한번 보고 싶긴 해요. 지금 BGM이 없어요. 부금이 없어요. 가운데 분이 막내예요. 효린이, 민효리. 그럼 부금은 게임 음악 같은 건 괜찮은 거예요?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네. 가운데 분 이름은 막내예요. 부금 가져와야 돼요. 부금이 내가 여기서 모바일로 할 줄 알았지, 컴퓨터로 방송, 이런 방송 장비가 있는 줄 모르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옛날에 방송했던 경력 때문에 이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나이키 가능한, 나이키 하면 뭐 있나요? 저는 SNS 춤을 갖출 줄 압니다. 내가 그러면 우리 미남이. 네, 어? 잠깐만, 뭐, 재난한테 맞춰, 잠깐만, 내, 참, 이거 말. 어? 방송해야 되는데. 우리 방송해야 되는데요. 저는 자, 여러분들 추천 좀 받을게요. 자, 업 버튼 한 번 눌러주세요. 자, 한 번만 남았습니다. 스며들게 한 번만 더 받고 이제 방송 서서히 갈게요. 가운데 보시가 어떻게 되세요? 저 169야. 왕고? 왕고는 뭐죠? 저 169야. 아, 우리 주방 이모가 불러서 잘했어. 언니한테 여자야?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그렇죠. 눌러주세요. 여자 언니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제 슬슬 방송할 것 같아요. 멋있게 되거든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주방이 뭐?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추천, 추천. 이렇게 주워 떠난다, 엄마. 가기 전에. 넌 센스하는 말이야. 그럼 맞춰볼게 한번. 네, 맞춰봅시다. 도둑이 좋아하는 돈은? 도둑이 좋아하는 돈? 도둑? 도둑이 영어로 뭐야? 시프. 정답 모르겠어. 도둑. 주머니. 아, 슬그머니. 주머니, 슬그머니. 자, 티티아나 돼지. 저 돼지 아니에요. 저 굉장히 말랐습니다. 자, 슬그머니. 슬그머니구나. 미남님아, 제가 넌센스를 낼게요. 이게 뭔지를 알아요? 이게 뭐게? 이게 뭐게? 이게 뭐게? 자, 세 개입니다. 세 개. 알아두세요. 이게 뭐라고요? 세 개. 자,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자, 이거는 잃어버린 세 개입니다. 그럼 자, 이거는 뭘까요? 하! 추천 150개입니다. 다시 찾은 세계겠지. 자, 다시 찾은 세계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뭘까요? 이건 부풀은 세계입니다. 미남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랑 똑같은 재미였어. 그치, 님이 만든 거죠. 이거는 부풀은 세계. 진짜 이거 만드신 거 아니야, 옛날에 이미 했던 거야. 아, 진짜? 진짜 이거 누가 만들었어? 옛날에 그 뭐지? 그 주라기 공원 한참 유행할 때 한참 유행했던 거예요. 나이가 벌써 그죠? 7년도 전 나이가. 아니, 저 이거 재미없다고 해드린 거예요.
그렇죠. 저기 재미없다고 해드리는 거. 제가 그 당시에 이걸 봤을 때. 진짜 150. 아! 진짜 150한 개가 있어요. 국장님. 근데 150이니까 여자님 오시면 이제 슬슬 방송을 하는 걸로. 7548님께서 추천 주셔서. 부장님 오면 이 말에 탁 치고 가요. 150한 개 됐어요.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오라버니들. 근데 확실히 나는 이 대륙이랑 너무 어색한 것 같아. 음악도 없고 나도 조금 음악이 일단 없으니까 뭔가 리액션도 못할 거 못하고 네, 물어보는데 일단은 150개 만들어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153개가 됐어요, 어제님. 153개 만들어놨어요. 정말 많이 모았군요. 네, 열심히 짱 모아봤어요. 154개 너무 감사해요. 원님께서 1111님. 아, 저 닉네임 바꿨습니다, 뽀뽀님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준님 감사합니다. 정준님 너무 고마워요. 아침에 힘들게 하는 것보다 오후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밤에 있죠. 그렇죠. 밤에 가게에서 한 30분. 제가 30분 만에 그때 150개가 됐거든요. 제가 그래. 3시간을 했는데 이제 힘들어 죽겠어서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일단 또 빨리 화장 지우고 오후 방 켜보려고. 근데 우리 3시간 안 했어. 얼른 자야 돼요. 우리 한 2시간 한 거 했을걸? 2시간 6시, 5시. 아니지, 우리가 5시에 집에 와서 여기 방송시간 나오잖아. 155개, 추천 155개. 너무 고마워요. 방송시간 안 나오니? 방송이 몇 분 했는데? 저희가 6시 전에 켰어요. 그런가요? 밥을 6시 10분인가 시켰어요. 일단은 우리 일단 방송합시다. 네. 네, 저희는 꿀잠 잘게요. 마지막에 오늘 하루만 올립니다. 안녕. 안녕.